이어서 멀북하는 심리학 얘기를 할 건데요. 북한 사회의 심리를 이해해보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옛날에 나온 책이어가지고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3월에 요거 한 해차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신간이 나오는 바람에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2023년 3월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다룰 수 있는 만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는 개인주의고 사회주의는 집단주의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는데요. 자본주의 안에도 집단주의가 있고 사회주의 안에도 개인주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도식화돼서 인식을 하거든요. 이런 인식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게 지배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다수의 사회주의에서 지배적인 그 사상이나 심리는 집단주의고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이나 심리는 개인주의다. 이건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전체주의하고 혼동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특히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걸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개인주의는 축구팀을 예로 들면 축구팀에서 선수들이 각자 개인의 성적을 위해서 축구를 해요. 그래서 이기면 그날 골 넣은 선수가 전체 상금의 90%, 뭐 어시스트한 선수나 뭐 공이 있는 선수들이 나머지 10%, 나머지 못 받아요. 이게 개인주의적 축구팀이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이 그 다음 시합 때도 누구를 위해 시합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개인 성적을 위해서 시합을 하겠죠. 이게 개인주의 축구팀이고요. 집단주의 축구팀은 팀의 승리를 위해서 시합을 하고 승리를 했다. 그러면 공정하게 분배받습니다. 상금을. 모든 선수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요. 물론 골 넣은 선수한테 보너스를 좀 주겠죠. 근데 격차는 크지 않고. 그래서 거의 공정하게 분배돼. 그러면 선수들은 그 다음 때 시합 때도 뭘 위해서 시합을 할까요? 다 같이 잘하려고. 팀의 승리. 전체 팀의 승리를 위해서 시합을 하겠죠. 그럼 전체주의 팀은 어떠냐? 감독이 시합에서 이기면 상금을 골고루 나눠주겠다고 뻥을 친 다음에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잖아요. 팀을 승리를 위해서. 상금이 나오니까 감독하고 주장이 둘이 나눠가죠. 아무도 안 주고. 항의하는 선수들은 라커룸 끌고 가서 막 때려요. 이게 전체주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사실상 집단주의의 탈을 쓴 개인주의예요. 한두 명을 위해서 나머지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는. 예전에 히틀러가 누구를 대변한 정치인이었느냐? 뭐 독일의 독점 자본가들입니다. 독일의 독점 자본가를 대변했지 일반 백성들을 대변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뭘 내세우느냐? 민족, 국가, 심지어 국가사회주의란 말도 썼어요. 그걸 내세워요. 그러니까 전체를 내세우고 집단을 내세워서 극소수 독점 자본가들의 이익을 실현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상 전체주의는 개인주의 극단적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군부독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뭐 새마을운동 하면 네네네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근무기 독려하고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네? 근무기 같은 거. 그건 자발적이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자본주의가 잘 나갈 때는 비교적 자유민주주의 탈을 쓰거든요. 형식적 민주주의 탈을 써요. 근데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한 반드시 파시즘화 됩니다. 전체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이 그랬고요. 이탈리아, 일본이 그랬죠. 지금 미국이 점점 파시화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위기에 처하니까. 그럼 이걸 봐도 개인주의의 극단적 형태, 위기 상황에서 등장하는 개인주의 정치 방식이 전체주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나쁜 거네요. 나쁜 거라고 좀 봐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네.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도 아무튼 그런 걸 좀 달았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개인주의는 뭐 개인을 존중하고 이런 게 개인주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집단주의는 네. 집단만 존중하고 막 개인을 막 말살아 때리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 표현은 이제 전체주의를 그걸 말하는 거고 전체주의죠. 네. 네. 그리고 자, 네. 집단주의냐 개인주의냐는 뭐에서 갈리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거에 따라 생기는 인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람이 태어나 살다 보면 계속 집단 속에 살게 되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집단 속에 살다 보면 집단과 나와의 관계, 즉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계속 경험하게 돼요. 네. 그 경험을 통해서 집단이 개인보다 더 귀중하다라고 판단하면 집단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집단보다는 개인이 더 귀중하다라고 판단하면 개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의 인생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사회가 어떠냐도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단주의 성향을 가지게 되는데요. 건강한 사회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 때문에 그래요. 가족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가족 공동체에 태어났는데 가족이 굉장히 화목한 가족이다. 그럼 사랑 잔뜩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분배합니까? 집단주의적 분배 방식을 씁니까? 개인주의적 분배 방식을 씁니까? 집단주의적? 집단주의적 분배 방식을 고수하고 있죠, 가족은. 즉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아버지 혼자 다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많이 쓰죠. 온 가족을 위해서. 우리 맹구 씨가 제일 많이 쓰는. 제일 많이 쓰죠. 온 가족이 다 골고루 나눠 쓰잖아요. 네. 이게 집단주의적 분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가족은 화목해요.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은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도 하려고 그래요. 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게 집단주의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개인주의적으로 가족을 운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돈 버는 걸 혼자 다 술 마신 데 쓴다든가 혼자서 맨날 소고기 구워 먹는다든가 그러면 가족들은 아버지가 그걸 혼자 다 쓰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자 벌어온 돈으로 따로 생활해요, 집에서. 그러면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내 살길 찾으려고 하겠죠. 네, 자기 살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초코파이 생기면 혼자 숨어 먹게 되죠. 자, 이렇게 개인을 앞세우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게 개인주의죠. 그래서 만약에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면요. 대체로 집단주의 성향이 생겨요. 왜냐하면 최초의 집단과의 관계에서 집단의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개인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정신적으로 양호한 사람들은 집단주의 성향하고요. 또 뭐 어릴 때 좀 심각한 가족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주의 경향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귀중하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지. 개인주의는 집단을 부정한다? 그건 아닙니다. 개인주의자들인 국민의힘도 당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조직을 필요하고 집단을 필요로 해요.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면 얘들은 탈당해요. 그렇죠. 무조건 자기 이익 우선이에요. 개인주의자니까. 그런데 반대로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에서 집단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과 상충하는 경우에 집단의 이익 우선이에요. 뭐 그런 거죠.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자기한테 손해가 올 수 있어도 모두가 그걸 다수가 동의하면 기꺼이 동참하는. 그건 왜 집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경향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을 무시하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건데 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주의가 우세해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우세해지냐면 이게 그냥 퍼트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화목한 가족에서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향이 생기려면.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차원에서 우세해지고 지배적이 되려면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해야 돼요. 아까 그 가족도 화목한 가족은 그게 일치하는 가족이거든요. 자, 아버지가 잘 되면 나도 어때요? 이익이 되죠. 즉 아버지가 전체라고 치고요. 아버지라는 돈 벌어온 가장이 잘 되면 모두가 잘 돼요. 그러면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한다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가족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죠. 이러면 집단주의 성향이 생기거든요. 근데 가족이 잘 돼도 나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어요. 우리 가족이 다 잘 돼. 아버지가 막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우리 가족이 다 잘 사는데 나 혼자만 차별받아. 더 화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집단주의 성향이 생길 수가 없고 개인주의 성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이게 일치하냐 대단히 중요해요. 국가가 잘 되면 나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오더라. 일치하더라. 내 이익과. 그러면 집단주의 성향이 사회 지배적이 되고 국가가 아무리 잘 돼도 나한테는 돌아온 게 없더라. 그러면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게 되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GDP가 1인당 2만 불이었던 시대에서 지금 3만 불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입이 올라갔어요? 3만 불로? 3만 불이 얼마인지도 3만 불이요? 여러분 좀 남의 얘기네. 그러니까 GDP가 제일 허상이잖아요. 국가가 GDP로 따지면 세계 10위라고 그러는데 내 맞아요. 삶이 별로 달라진 네.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개인주의가 심해져요. 왜냐하면 나올수록 별개... 나라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나도 좀 좋아져야 돼. 네, 별개의 문제니까. 근데 국가가 GDP가 2만 불이었다 3만 되니까 나도 그만큼 월급이 뛰더라. 그러면 국가이익과 개인이익이 일치한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네. 높게 보겠죠. 네.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그게 실현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사회주의는 일단 개인이익과 집단이익이 비교적 일치하는 사회고 자본주의는 게 불일치하는 사회다 보니까 각각 지배적인 사상이나 심리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사회주의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이제 북한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고도의 집단주의 사회다라고 책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집단주의적 신념이 강하다. 이거 하나랑 그리고 10만 명이 동원되는 세계 최대 세계 최고의 대집체극 아리랑을 예시로 드셨는데요. 우리에게는 이게 좀 어색한 말이긴 해요. 사회주의 대가정 이런 거. 사회주의의 대가정이란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아리랑 공연을 보면 어린이들 되게 많이 참여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와 진짜 멋지다 이렇게 감탄하다가도 한켠에 올라오는 게 뭐냐면 야 저 얼마나 혹사시켰으면 저렇게 하겠냐. 애들이 저렇게 하겠냐 하면서 이제 막 혀차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다른 나라에서 어떤 예술적 공연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보면은 학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왜 국에서 하면은 학대당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당연하게 좀 느껴지고 왜 이렇게 될까? 학대를 한다고 그런 공연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앞에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 두 가지인데 네. 하나씩 말씀드리면 가정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이라고 그럴 때 가정의 특징은 뭔가요? 가정? 특징? 네? 특징. 평등하다. 평등하다. 상호 구성원 등하네. 평등하다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혈연. 혈연 아닌 가정도 있죠. 그 어쨌든 요즘 시대를 그 몰랐네. 가정, 가족 그런 네. 얘기를 쓸 때에는 분배 방식과 관련이 상당한 정도의 관련이 있거든요. 운영 방식. 아까 얘기한 그 집단주의적 운영 방식. 그러니까 북쪽이 사회주의 사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비교적 일치하는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고난행군으로 국가가 쫄딱 망한다. 거의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네, 진짜 그 정도 상황이면 진짜로 굶어 죽어요. 사람들이 배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고난행군이 끝나서 경제가 회복되니까 배급의 질과 양이 달라진 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점. 피부로도 느끼는 거죠. 갑자기 집도 지어주고 막. 지금 전국적으로 집을 엄청 짓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그 일치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가 안 되니까 나도 국가의 운명과 내 운명이 같이 움직이는 이익이 똑같다. 같아요. 일치하고 있다. 안 되면 나도 뭐 이제 쪽박 차고 잘 되니까 내가 사는 게 훨씬 나아지더라. 이런 거를 70년 동안 거의 겪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인이익과 집단이익의 일치 평등과 네. 관련된 문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거죠. 생존권을 생존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문제예요. 우리 한국은 개인의 생존은 내가 책임지죠. 개인이. 네. 개인이 각자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가정이라 안 불러요. 같이 모여 살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들이 모여 사는데 각자의 생계는 알아서 다 혼자 해결해. 남남이죠. 남남이죠. 네. 무슨 가족이에요 그게. 그렇죠. 네? 뭐 돈 따로 벌어와서 자기 혼자 다 쓰고 뭐 필요하면 공동의 뭐 돈을 좀 모아서 쓴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그게 가족입니까? 가족은 그렇게 하면 가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가족의 특징은 뭐냐. 호주. 호주가 전적으로 모두의 생존을 책임져요. 그 돈을 호주가 혼자 벌든 둘이 벌든 셋이 벌든 상관없어요. 분배 방식은 싹쓸어 담아. 일단 돈 들어온 거. 그럼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다 그렇게 운영하거든요. 그래야 가족이 유지 발전되니까.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뭐냐면 놀라울 정도의 일치감. 동질감, 그 다음에 화합, 화목,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깊은 관계 이런 것들이 차려지겠죠. 다른 집단하고 달리. 자 그러면 가족들의 특징이 그렇다면
북쪽은 호주가 어디냐 이거죠. 호주가. 간단하게 지도자? 국가예요. 국가. 아 국가. 네. 아, 국가 전체다. 네. 책임진다는 거. 국가가. 근데 이제 지도자를 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어머니 네. 당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엄마 아빠를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왜냐 가족이라고 보니까. 호주예요. 호주. 그래서 국가가 호주고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다 책임지는 사회. 네. 그건 확실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대가정에 이미 이제 부합되는 거죠. 가정은 원래 그렇게 운영되니까. 근데 이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표현이 북한에만 있는 표현이죠. 네. 사회주의권 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표현이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또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아, 이 이해가 빠르구나. 한국인들은 그 예전부터 5000년 역사 동안 독특한 우리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제가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다라는 걸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인의 독특한 우리주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온 사회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에 대한 네, 꿈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꿈꿔요. 모두가 한 가족이 돼서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렇죠. 역시 이웃이랑도 가족이 되고 싶지. 이웃사촌. 이웃사촌. 그다음에 가족 호칭을 사회적으로 쓰는 거. 삼촌 이모. 삼촌 이모 뭐 네. 그다음에 다른 엄마한테도 엄마 아, 어머니. 어머니. 그렇죠. 아줌마라고 부르면 이제 그거는 절친의 어머니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왜 네 엄마니 이러지 않고 좋아하잖아요. 네. 가까웠게. 어, 싹싹하다 말해서. 네. 한국 사람들처럼 가족 호칭을 사회적 관계에서 쓰는 나라는 없어요. 그다음에 또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밥 먹었냐 하는 인사말. 식사하셨어요? 언제 밥 한번 같이 해요? 이 얘기는 왜 나왔느냐? 가족끼리는 밥을 같이 먹는 사이입니다. 식구라고, 식구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원래 밥 챙겨주는 건 가족끼리만 챙겨주는 거예요. 가족끼리만. 같이 먹는 것도 가족끼리 먹는 거고. 자, 한국인에게 밥을 같이 먹는 거는 한 가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장면이 그거래요. 점심시간이래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점심시간 되면 밥 먹으러 갈 사람 그러잖아요. 뭐 먹을까 오늘 뭐 이렇게. 밥 먹으러 갈 사람 나 밥 먹으러 가는데 그러면 나도 같이 가서 우르르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어디 미국은 다 혼자 먹죠. 아. 철저하게. 어. 왜 밥을 같이 먹어? 야 이거는 안 되지. 그거는 우리 같이 있는데 밥을 따로 먹어? 이거 안 되지. 혼밥은 혼자 있으니까 혼밥 먹는 거. 아 그럼 혼자 있으니까 혼밥 먹는 거죠. 아, 같이 있는데 혼자 먹는 애는 그거는 안 그렇지. 되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그 이해가 처음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개인주의 문화에 살다 보니까. 아, 외국인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밥이라는 용어에 그 가치 부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크죠. 표현도 너무 다양하고 밥은 먹고 다니냐, 밥값은 하냐, 뭐 이런 식의 그게 되게 신기했대요. 네. 근데 그 밥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족 관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솥밥을 먹는 사이잖아. 네. 이런 얘기도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가족한테만 밥을 챙겨주는 게 아니고 사회적 인사로서 밥 먹었냐는 인사를 해요. 식사하셨습니까? 그건 뭐냐? 가족으로 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먼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세상을 꿈꿨어요. 잔칫날 되고 이러면 다 네 나눠주고 뭐 이렇게 거지도 먹여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북쪽 정치권이 잘 활용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민족 정서를 잘 활용했다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네. 잘 형상을 한 것 네. 같아요. 그 표현이. 이게 네. 우리한테 낯선 표현이긴 해도 무슨 말 하는지 확 느낌이 돼요. 오거든요. 네. 아니 한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뭐라고 조사하는지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버지로 봐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맞아요. 맞아요. 아버지 상을 투영해요. 그 아버지다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요. 어, 맞아. 그걸 안 하면 분노해요. 영부인에게도 어머니 역할을 바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가족을 투영한다라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세계적으로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특성을 북쪽이 잘 활용하고 있다. 사회주의에 맞게. 그래서 대가정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고 아마 북쪽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쓰였을 때는 어색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상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뭔 소리야? 왜 가족이어야 돼? 아니 남미만 해도 자기 어머니 아닌 다른 어머니한테 엄마 그러잖아요. 어머니 그러잖아요. 친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이 자식 너 네 자식 진짜 저 엄마 저 여자였어? 우리 엄마가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정서가 통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당연히 통하죠. 굉장히 독특한 사회주의 형태네요.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특징과 정서에 네, 잘 반영된. 사회주의를 결합시킨 네. 독특한 어떤 사회주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제목을 그래서 잘 붙였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대가정. 표현이라든가 네네. 뭐 어머니당 같은 말은 진짜 네이밍을 잘한 거예요. 맞아. 우리도 밥 먹으러 갔다가 보면 어머니
맛집, 그쵸. 어머니 집, 손맛이 느껴지는 손맛이는 집, 뭐 아, 식당 간판이 네. 어머니 무슨 이런 게 붙으면 막 들어가고 싶어요. 어머니 사진 붙어 있으면 조금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아, 이름 잘 썼어요. 남의 어머니 손맛 좀 보자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또 한 가지 질문하신 거는 그 아리랑 공연, 네, 질서 정의란 공연 얘기하는데 네. 아리랑 공연을 잘 모르시는 분들 아 모르실 수 있네요. 자료화면 좀 넣어주시죠. 5만 명 집체 공연. 네, 예전에 나무관계 좋을 때는 남쪽에서도 많이 그 해외에서도 관광 많이 왔었죠. 네, 아, 맞아요. 그랬어. 관광 상품도 네. 있어. 패키지에 다 들어가 있죠.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많죠. 네, 그렇죠. 저는 그거 보는 게 꿈이었는데 아, 남북관계 좋을 때 네. 아,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어쨌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발레 단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네. 세계 최고의 발레단 하면 러시아 쪽입니다. 볼쇼이하고 네. 마린스키 두 개가 거의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발레단인데 미국에 가면 공연 가면 미국에서 찬사가 쏟아지죠. 네. 근데 뭐라고 찬사를 하냐면 뭐 몇십 명이 한 명과 같이 움직인다. 군무가 엄청난 거죠. 군무가 딴 걸 다 떠나서 똑같이 똑같이 네. 움직이는 거예요. 질서 정연하게 엄청 칭찬해요. 왜냐하면 로열 발레라든가 서구의 뭐 스칼라 발레라든가 이런 데는 안 맞아 그렇게 군무가 뭐. 개인 기량은 있어 또 개인 기량이도 좀 떨어지는데 네. 개인 기량이 있다 쳐도 군무는 안 맞아요 어쨌든 네. 잘 근데 러시아 러시아는 착착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칭찬하는 거야 너무 아름답거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때 한 놈이 팔 거꾸로 들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약간 각도만 딱 틀어줘도 좀 네네네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너무 너무 아름답고 뭐 옆 몇십 명이 한 명과 같이 움직인다 뭐 이런 찬사를 막 보내거든요 그때 근데 걔네들 왜 때렸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아무도 칭찬만 하지 근데 이 러시아 쪽이 왜 그걸 잘하느냐 개인기량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요 러시아가 서구에 비해서 서구는 개인주의가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줄을 잘 맞추는 거예요 일치된 동작 같은 것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서구가 따라할 수 없는 일치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데 요지는 뭐냐. 이 때려서 되는 거면요. 가장 독재적인 나라들이 가장 잘했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매스게임을. 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수입해 갔었거든요. 북쪽의 매스게임 보고 너무 감동해서. 아리랑 이거 공연을 보고? 5만 명까지 시도 안 했겠죠. 네. 그냥 그 매스게임 할 때 이거 있죠. 네. 카드 섹션. 네. 이거를 이제 아프리카에서 수입해 해보자. 간 거예요. 자기들도 해보려고. 다 배워갖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려서 됩니까 그게? 그래서 때려서 되면 다 했겠죠. 그렇죠. 다른 네. 나라도 다 따라 했어야죠. 예, 네, 못해요. 그래서 이건 자발성이 사실상 기초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사실 집에서 애 한 명만 키워봐도 때려서 안 된다는 걸 다 아실 텐데. 맞아요. 그러면 쉽지가 않지. 그럼요. 순간적으로 막 공포를 주면 잠깐 줄 맞추는 됐다가 또 금방 흐트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 집중력으로 그거 자발성이 아니면 그럼요. 불가능하네요 아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북쪽에서 열병식 할 때 기가 막히잖아요. 네. 줄 맞추는 게 발 올라가는 거랑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그거 보고 뿅 간 거예요. 너무 멋있거든. 그래서 우리도 하자고 막 쪼는 거예요. 우리도 열병식 하자고 미국 장성들한테 우리는 왜 못하니 나도 열병식 받고 싶어.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미국 장군들이 나도 한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빡세게 굴려도 안 된다 이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돈을 엄청 준다고 해도 안 돼요. 발을 못 맞춰. 그래서 미국은 열병식을 못 해요. 아예 군인 열병식을. 그러네요. 미국의 열병식을 본 적은 없네요. 네. 그래서 군대의 질을 평가할 때도 그 열병식을 보통 많이 보는데 그렇죠. 많이 때리는 군대가 발 잘 맞추는 거 아니에요. 자발성이 있고 의지가 높은 군대들 있죠. 중동 쪽 요새 하는 거 보면 꽤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안 쌓인 분노가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미국한테 당한 게 있고 또 이스라엘한테 당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그야말로 투철한 그 애국심 이스라엘을 몰아내고야 말겠다 뭐 이런 걸 가지고서 훈련을 하니까 자발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네네. 줄이 잘 맞는 거죠. 비교적. 네. 이게 그 매스게임 카드 섹션 유명한 데가 제주도의 고등학교잖아요. 맞아, 맞아. 네. 어디죠? 유명한 고등학교. 제1고 뭐 이런 데인데. 제1고랑 하나 더 맞나? 있는데. 하여튼 그 고등학교끼리 네. 그 대결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막 올해는 우리가 맞아요. 더 잘. 막 호랑이 뛰고 막 이러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은. 근데 맨날 때려요? 거기 나온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이거 때려서 하는 거냐 자발적으로 하는 거냐. 당연히 때려서 하는 거죠. 당연히 맞으니까 하는 거죠. 했는데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건, 왜냐면 그게 자기의 자랑이거든. 맞아요. 자부심이 장난 아니에요. 그거를 반드시 잘 맞춰야 된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때려도 그게 되겠어요? 누구 한 명이 뛰쳐나갔지? 근데 걔가 그 대답을 당연히 때려서 하는 것처럼 하기 너무 웃겼어. 네. 근데 어쨌든 자발성이 네.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아리랑의 5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10만 명이 참가하기도 해요. 아, 네. 근데 그 10만 명이 일사불란. 와, 진짜 너무 놀랐거든요. 그 영상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들어보니까 그 탈북자 하신 분, 네, 탈북자 분한테 물어보니까 참여한 분들이 학교에서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한대요. 근데 그 연습 기간이 엄청 길고 그런 것도 아니더만요. 연습 기간에 집중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트만 딱 연습을 하면 돼요. 뭔가 과학적으로 할 것 같아. 네. 그냥 해서. 다 있지, 방법이. 네. 이렇게 스케치북 이렇게 있으면 앞에 번호 뜬다는 거예요. 몇 번. 그러면 스케치북을 착착착 해가지고 몇 번인지 그거를 다 잘 해놓고 넘기는 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넘기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참가할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되게 훈련스럽고 고된 일은 아니었다. 너무 즐겁고 영광이라고 하더라고. 이 아리랑에 참가했다라는 거. 거기에 아주 작은 점으로 내가 여기에 뭔가 기여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아리랑 공연을 우리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유튜브에 치면 나온 거. 유튜브에 있을걸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전에는 그 LED 아니에요. 그거 카드 섹션이. 남북 그 교류할 때도 네. 그 아리랑 영상들이 많이 돌았죠. 진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한국이 경쟁 사회인 것처럼 북한에서도 당연히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경쟁과 한국의 경쟁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네. 쓰셨어요. 그 차이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 경쟁의 목표가 다르죠. 목표가 다르다. 네, 북쪽은 개인의 그 성공과 출세를 위한 경쟁은 허용되지 않아요. 항상 집단의 발전을 위한 경쟁만 허용돼요. 집단적 경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되 그 모든 것은 다 공동체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경쟁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남쪽의 경쟁에서는 목표는 개인의 사익이죠. 경쟁에서 이기면 내가 잘 되는 거죠. 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네, 또는 내가 이제 서열 상승을 하기 위해서. 그 개인의 사익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경쟁의 목표가 다르고, 따라서 치열성도 다르죠. 북쪽은 그다지 치열하지 않고요. 남쪽은 치열합니다. 경쟁이. 죽고 살기. 왜냐면 지면 죽으니까. 네. 생존이 걸려있죠. 네, 북쪽은 저 죽는 건 아니에요. 너무 궁금해요. 그런 경쟁은 어떤 모습인지. 지열하지 않은 경쟁이. 이게 사회주의 비판할 때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열심히 안 한다. 아, 나태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집단적 경쟁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네. 북쪽은 보통 경쟁을 해도 단위가 집단이에요. 네. 남은 개인이고, 남쪽은. 뭐 직장. 직장, 뭐 공장.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장 내에서도 작업반끼리. 아, 학교에서도 조별 경쟁. 네. 개인 간 경쟁을 시키진 않아요. 아, 그런 거 재밌지. 재밌지. 한 대를 모아주면 아주 그냥 그것만 생각나지. 네, 그런 경쟁이고,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뭐 죽고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쟁에 치열성은 없다. 그 대신. 누가 잘 돼도 기분 좋은. 그렇죠. 그런 기분 좋은. 운동회 같은. 이겨도 뭐 다 이제 즐겁게 끝날 수 있는. 근데 이 경쟁의 치열성 뭐 이런 것은 남쪽이 더 가열차겠죠. 집은 네. 죽으니까. 네. 근데 북쪽은 또 우리 이상으로 경쟁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애국심 같은 게 동반됐을 때 뭐 열이 같은 게 생겼을 때 이거 꼭 해야 된다. 아, 뭐 며칠 안에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몇 전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쵸. 몇십 일 전투 안에 뭘 끝내야 된다 할 때 야, 저쪽에 공장 있는 애들이 신기록 달성했대. 안 돼, 우리 질 수 없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불이 붙고 그러면 엄청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근데 네. 전반적으로 노동 강도는 약해요. 그래서 그 뭐랄까요. 탈북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농담으로. 여기처럼 일했으면 나는 삼중 노력이 허용됐다. 그래서. 남쪽처럼 열심히 일을 하면 야근하고 이랬으면 삼중 노력 영웅 칭호는 기본이다. 네. 그 정도로 노동 강도가 상당히 빡세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개성공단에서도 그 당시에 어떤 기업가들이 남쪽 노동자들이 일하는 화면을 틀어줬더니 북쪽 노동자들이 그랬다잖아요. 빨리 돌리지 말라고. 빨리 감기하지 말아라.
네. 아, 그리고 일본의 그 어떤 노동운동가들. 네. 노동운동가면 약간 자본에 반대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방문했던 좀 옛날 거긴 한데, 네. 갔을 때, 여기는 너무 목가적이다, 이렇게 평해요. 목가적이다. 노동자들이 일을 술렁술렁 한다, 쉬엄쉬엄. 네. 그래서 네. 전투를 하나 봐요. 북한에서 한 번씩 전투가. 빡세게 한 번씩 해야 돼요. 아, 저는 그 전투가 기사를 보시면은 연초에 한 60일 전투, 네. 그 다음에 뭐 80일 전투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계산해 보면 365일 중에 한 340일 전투를 하거든요. 그럼 1년 내내 전투예요. 그래서 전투인데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 정도. 근데 일의 강도가 약하다고 하면은. 그것도 뭐 전투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죠. 그 전투를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대다수가 그 전투라는 게 어떤 단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전투다 이러면은 네. 자기의 생산량을 높이는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 전투라는 양상. 그래서 목표가 다 다르고 어떤 각자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성취할 수 있는 목표. 네네네.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엄청 빡센 전투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동안 나태하게 살다가 이런 것도 전투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남쪽 기술자를 표현에 의하면 남쪽 같으면 둘이서 할 일을 여섯 명이 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하다 보면. 그럼 우리 일 진짜 잘하긴 하나 보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강도가 진짜 높은 거잖아요. 높아요, 세요. 남쪽이 엄청 세죠. 네. 노동강도가. 이건 그냥 전 세계적으로 센 거 아닙니까? 우리랑 비교했을 때 낮은 거지. 세계적인 수준이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북에서 탈북하시는 분들도 좀 진짜 놀라겠어요. 네. 남쪽에서 일하는 거 보면. 뭐 밤이 없잖아. 120시간 그거 윤석열 냈을 때 다들 엄청 충격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너무 일상이어가지고. 그 정도인데 북한에서는 주 8시간 노동제가 해방 이후에 확립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쟁 차이까지 이제 했는데요. 그 다음 방송 때는 더 재밌습니다. 북한이 이제 운영하는 조직생활이라는 게 북한의 조직생활? 사회를 그 유지하는 비법이라고 하는데 그 조직생활이 또 끼치는 심리적인 영향 이런 것도 볼 거고요. 청년들 얘기도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다음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월북하는 심리학 시간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저희 방송했는데 역시나 댓글들이 뜨거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거의 없었고요. 처음 듣는 얘기들도 많으시고, 아직 이제 분단 드라마에 갇혀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뭐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자기가 이런 거는 이해가 된다 하시는 것들은 이해해 주시고, 반박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반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방송에 이어서 집단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북한이 이제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예요. 체제를 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 생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점이 소련 사회주의와 또 다른 차이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조직 생활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직 생활이라는 거는 회사, 군대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조직이라고 하지 않죠. 직업이죠. 아, 직업이죠. 근데 이제 조직 생활, 조직 문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회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보이스카우트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해야죠. 그냥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건 사회생활이고 북쪽은 어릴 때는 아동단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동단. 네, 아동단에 들어가서 그 빨간 타이 메고 있는 아이들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동단 생활을 시작하고요. 학생 시절에는 또 학생 관련 단체들에 들어가죠. 그리고 졸업하면 직업 동맹에 들어갑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 직업 동맹, 농민들은 농민, 뭐 이제 예술인들은 예술인, 뭐 이런 식으로 다 각자 직업 동맹에 들어가서 생활하고요. 조직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당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쵸. 노동당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직장에서도 이제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인민반 생활을 해요 또. 지역적으로. 그래서 노인들은 다 인민반에. 동네별로? 네네. 그리고 부녀회도 있습니다. 등등 그런 조직이 굉장히 많아요. 촘촘하게. 그래서 조직 생활에서 배제돼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북쪽 사람들 다 조직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집단 생활을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그 소년 시기부터 예. 죽을 때까지 계속 집단 안에 있다.
나는 소속감이나 그렇죠. 뭐 그런 생활을 서로 회의하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기 쉽게 얘기하면 아동 단위면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소조라 그래요. 네. 우리 식으로 하면 그 팀, 그룹 정도 돼요. 3학년 3반 팀이 있을 거예요. 아동단. 그럼 이 모임이 아동단 생활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아동단에서 뭐 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행사도 하고 목표를 뭐 준비도 하고. 아, 그리고 이제 또 평가도 해요. 그러면서 막 안에서 서로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조직 생활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했을 때 좋은 건 뭐예요? 아무래도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 성향이 많이 길러지겠죠.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막연하게. 우리, 우리도 사실 생각해보면 다 그런 집단들을 다 거쳐간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학교, 유치원.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지만 이런 단체들은 다 목표가 있어요. 아, 목적이 있구나. 아, 목적이 있어요. 직업동맹의 올해 사업 목적, 목표. 아, 같이 달성해야 되는 네. 목표. 그게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해가지고 막 정해가지고 그 한 해의 사업을 추진하고 막 그래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민주노총 뭐 이런 급이야. 거의.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태어나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근로자 동맹, 그러니까 직업 동맹에 일하지 않는 부녀들도 있잖아요. 근데 부녀들은 부녀회도 있지만 부녀회들 다 뭉는 여맹이라는 게 있다. 여성 동맹. 거기는 또 여성들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서로 같이 목표를 세우고 뭐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주부들은 사실 모임이 있기 어렵잖아요. 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노인들은 뭐 노인 연맹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쳐도. 근데 거기서도 또 주부들이 가져야 될 무슨 정치적 목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토론하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 노인의 이런 조직이 있는 거죠. 그게 전국적으로 있는 거죠. 그건 다 이제 가입자가 많은 거죠. 북쪽은 다 가입하는 거죠. 그런 국가적인 목표나 이런 거에 맞춰서 자기들의 역할이나 이런 걸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럼 민주노총도 1년 계획 세우면 그거를 막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걸 잘했으면 평가하고 1년 지나면 그걸 딱 평가해서 뭐 상도 주고 그런 생활 조직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련에서는 없었던 건가요? 소련은 이렇게까지 치열한 조직 생활 안 했죠. 있긴 있었는데. 네, 있긴 있었지만. 우리 정도구나. 우리나라 정도. 이제 자본주의 우리 정도. 자본주의 나라보다 조금 더 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조직 생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소련은 사회주의가 발전해서 이상사회로 가게 된다. 그걸 이상사회를 저쪽에서는 공산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마르크스가 얘기한 게. 네. 그런 사회로 가는 경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레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소비에트 더하기 정기화는 공산주의다. 이런 명제를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비에트는 노동자 정권을 얘기하고요. 네. 노동자, 농민, 병사 정권이에요. 근데 결국 노동자 정권인데 여기에 정기화가 더해지면 이상사회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기화가 상징하는 건 생산력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소련은 사회주의가 발전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생산력 발전으로 본 거죠. 정기화. 아, 정기화라고 표현했어요. 정기화. 근데 북쪽에서는 그걸 폐기하고 그거 안 받아들이고 새로운 명제를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민정권 더하기 3대 혁명은 공산주의다. 이런 명제를 제시합니다. 레닌 걸 폐기하고. 인민정권은 이제 소비에트 정권이랑 비슷하다고 일단 놓고 보고요. 네네. 3대 혁명이 문제인데 사상기술문화혁명이거든요. 사상기술문화혁명. 여기서 기술혁명이라는 것은 정기화랑 통해요. 좀 그렇겠네요. 물론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생산력 발전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화를 수용한 거죠. 생산력 발전이 중요하다. 근데 사상 문화혁명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게 사상이니까.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게 사상이니까. 문화도 그렇고. 세계 중에 두 개잖아.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느냐 북쪽에서는. 사상혁명. 사상혁명. 네.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그렇죠. 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북쪽은 사회주의가 발전하는 동력은 생산력이 아니고 사람이다. 또는 사상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북쪽에서 얘기하는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도 중에 하나를 조직생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조직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게 한 거예요. 사회주의적 인간 혹은 뭐 집단주의적 인간으로 어려서부터 그 속에서 단련이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거를 이제 나쁘게 보면은 계속 세뇌를 시킨다. 모여놓고 세뇌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토론 많이 하죠. 엄청 토론하죠. 북쪽 사람들이 그래서 말을 잘해요. 지금 이제 지나와 보니까 회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의에서 우리가 인식한 만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식이 된 만큼. 네. 그러려면은 막 토론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되게 우습게 본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을 되게 강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 사이에서도 기초과학 분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한국은 사실 돈 벌기 어려우니까 기초과학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다.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북한의 주요한 국가 건설 현장에 청년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 이런 것들 우리 사회와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거 보면 아마 청년들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강제로 뭐 징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청년을 보는 관점 우리 사회랑은 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북쪽이 최근에 과학기술을 강조한 건 아니고요. 강조한 지 좀 됐어요. 그렇죠. 꽤 됐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한국에서 소위 IT혁명이 제4차 산업혁명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한참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대비해야 된다. 뭐 AI만 나오고. 그 얘기 나오기 전에 북에서 먼저 과학기술 얘기하기 시작해요. 정보화 시대라 그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꽤 됐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남쪽이든 북쪽이든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서 성인기에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는 인정욕망이거든요. 인정욕망 하면 한동훈이 떠오르기 때문에 지금 진짜 바로 떠오르시는 아직 졸업하지 못한 한동훈 많은 사람들이 나쁜 거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사회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은 그게 과도하고 병적이라서 문제인 거고 원래는 정상적인 거예요. 뭐 우리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인정받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인정받고 싶죠.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문제가 거죠. 있죠. 가정 내에서는 좋은 아버지를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 인정받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정 욕망은 대단히 정상적인 욕망이거든요. 근데 이 욕망이 남쪽에서는 뭘로 발현되느냐?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렇죠. 그래 젊은이들이 주로 어디를 가요? 돈 되는 곳. 의사. 요즘에는 의사.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 쪽으로 집중되는 거고요. 북쪽은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조직 생활을 잘한다? 그렇죠. 국가로부터 칭찬받아요.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북쪽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지 공훈 이런 거.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국민이 공무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했잖아요. 사회주의 나라고 그러니까. 네, 공무원 의식이 있다 그랬죠.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나의 생존을 책임져 주니까 나는 국가가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공무원 의식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자기 일 수행하려고 하듯이 그걸 잘 수행하면 국가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사회로부터.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북쪽 사람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려고 하는 일을 나서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솔선수범해서. 그러면 이제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꼬마꼬마 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막 칭찬해 주는 거죠. 야, 너가 진짜 훌륭한 청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인정 욕망이 우리랑은 좀 다른 쪽으로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국가에서 과학 기술을 엄청 강조하면 어디 지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과학 기술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네. 집중적으로 가는 거죠. 그럼 칭찬받으니까 일단 나가 다 떠나서 나도 네. 자부심도 있고 뿌듯하고 주변에서도 과학기술 야 요즘에 국가에서 그거 강조하는데 너 참 애국자다 이런 얘기가 북쪽 사람들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 쪽으로 인재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천재 머리 좋은 천재들 있지 않습니까? 천재들이 어디로 다 몰려가기 시작했을까요? 80년대부터 월스트리트로 가기 시작해요. 월스트리트 주식시장 주식 돈 금융 쪽으로 금융 자본 쪽으로 그전에는 미국의 전 천재들이 주로 과학기술 많이 했어요. 미국이 과학기술 첨단 기술 이런 쪽이 세계적으로 제일 앞섰거든요. 군사무기도 미국이 제일 발전했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그 힘으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나가는 것은 그런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걸 떠맡아서 했던 것이 미국의 천재들이에요. 과학기술 쪽에 종사했던. 근데 80년대 들어서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요. 다 돈이 안 되거든. 평가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다 월스트리트로 가요. 거기 가면 떼돈을 벌 수 있거든요. 월스트리트로 갔는데 이 천재들이 좋은 머리를 어디다 쓰겠어요. 파생상품 만들어 쓴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네. 기상천외한 파생상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가 터지죠. 스티글리츠가 그런 개탄을 하죠. 예전 같으면 건설적인 일에 종사해야 될 네. 젊은이들을 우리가 금융계의 사기 행위로 유인해오지 않았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면서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스티글리츠는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그런 표현을 하죠. 미국이 앞으로 인류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패권 상실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 과학기술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실제로 미국이 세계 최첨단 분야 뭐 20가지인가 뉴스에 나왔는데 열 몇 개를 중국한테 내줬어요. 네, 중국이 엄청 빠른 속도로. 네, 미국은 몇 개 안 남았어요. 그것도 언제 털릴지 몰라요. 네. 그리고 첨단 무기의 경쟁에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한테 밀려요. 예를 들면 북한, 중국, 러시아는 급초음속 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아직 성공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미국 국력이 크게 쇠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인재들이 다 금융계로 가고 있다는 거. 거긴 답이 없는데. 그럼 남쪽은 똑똑한 천재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의대로 가고. 의대로 가고 있어요. 의대 피부과. 우리 네. 항상 피부는 엄청 좋아했거든요. 앞으로. 진짜 좋대요. 얼굴도 엄청 이뻐요. 성형외과하고 피부과로 다 가고 있거든요. 네. 세계 최고의 피부와 외모를 가진 나라가 되긴 할 텐데 문제는 과학기술이 우리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거기에다가 윤석열이는 R&D 예산 깎았습니다. 네. 누가 과학기술자가 될 나갈까요? 그러니까요.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고. 네. 몇 년 전 이미 한 10년 전부터 그런 공익과가 나왔어요. 어린이 여러분 과학자를 꿈꿔주세요. 과학자 지망한 애들이 없어요. 돈이 안 되거든요. 유튜버가 지금 1위인데. 네. 위험하거든요. 그런 사회가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안 네. 좋아요. 스티글리츠 말처럼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돈을 벌어야만 인정받는 사회는 좀 안 좋은 거죠. 어떤 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미래를 보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지금 흘러갈 네. 건지 청년들이 있는 곳이 그 나라의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보도를 막 청년들을 징집해가지고 뭐 아주 어려운 공장에서 막 맨몸으로 뭐 이걸 지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국가에 어떤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진짜 평양의 아파트 지금 들어선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평양에 지금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거의 강남 서초의 삼성 힐스테이트 뭐 이런 급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국민들이 살 집들을 네. 거긴 또 무상 주택이잖아요. 네. 네. 그 나눠주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짓는 노동자들한테도 그 집을 일부 공헌한 사람들한테는 또 집을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북한이 세계 대해서 1등을 하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과학이랑 교육 분야입니다. 앞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례 좀 알려드릴게요. 2019년에는 40여 개국과 지역 대표들이 참가한 세계 기억력 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이 북한 대학생이 7개의 메달을 따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막 20개의 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세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근데 이게 요 세계 기억력 대회에서 종목이 뭐냐면 수상 도형 기억, 수기억, 카드 기억, 단어 기억 등 10개 세부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계 기록이 나오면 기네스북에 등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이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겠죠. 그리고 2022년에는 코드셰프라는 국제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메달하는 대회인 것 같은데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북한 대학생들이 130회 우승을 했어요. 1등을. 그리고 2023년에는 온라인 코딩 경연대회 인도계 소프트웨어 회사가 여는 곳인데 북한 대학생들이 만점을 받고 1위부터 4위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다 북한 대학생들이.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하냐면 이 대회를 코딩 대회잖아요. 해커 대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커 여기서 뛰어난 영재들을 북한이 해커로 키운다는 거야. 요즘 우리 막 코딩 교육한다고 하더니 막 다른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네. 우리 다 해커 교육 받는 거죠. 이거 코딩 배우면 다 해커가 네. 되나 보죠? 아니 이런 기술이 있으면 해킹도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 기초 교육이니까. 근데 이 코딩이라는 게 지금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그 그렇죠. 교육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초등학생들 다 코딩을 네, 이제 기본 과목으로 막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어떤 그런 거는 해킹하기 위한 거다라고 선입견이 이제 있는 거죠. 너무한 것 같아. 근데 생각해 보시면 소프트웨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CNC라고 있어요. 자동 선반이거든요. 네. 막 깎아주는 컴퓨터가 제어하는 거예요. 알아서 컴퓨터 깎는 선반인데
우리나라가 그 선반을 자동 선반을 만드는 것도 좀 힘들지만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없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다른 걸 깎고 싶으면 소프트웨어를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지. 예를 들면 도안 그런, 네, 그런 걸 가져와야 돼요. 그 작동 핵심을. 작동 소프트웨어를. 그 소프트웨어가 되게 취약해 한국이. 네. 그 하드웨어도 취약. 하드웨어는 그래도 조금 뭐 이제 따라온 게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이 대단히 취약해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취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인공위성을 쏘잖아요. 그 제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제어하는 거 다 소프트웨어 해야 되거든요. 겉모습은 다 만들지. 네네네. 소프트웨어를 수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북쪽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인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만 정찰 위성을 제재 속에서 쏠 수 있는 거죠. 자체 기술로. 쏘면 하드웨어 위성 던져놓고선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우주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져올 수가 없고.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그걸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게 되는 거고 첨단 미사일이니 뭐니 뭐 이걸 계속 만드는 것도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무인기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같은 얘기네. 하여튼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쪽에 상당한 역량이 구축되고 있다, 구축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실력이 대단한 세계 최정상의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거 뭔가 민족적 특성 같은 건 없나요? 있죠. 아, 우리 민족 머리 좋잖아요. 문제는 그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하냐? 국가가 잘 이렇게 개발해 주는 쪽으로 독려하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아, 나 여기 가서 이거 해가지고 뭔가 좀 뜯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겹쳐진다면 우리 민족 원래 머리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족의 잠재력을 충분히 살린다면 우리는 과학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 남이나 북이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외과에 이제 좀 그만가고 의대에 좀 그만가고 좀 그러니까.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과학기술 쪽으로 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진짜 과학자 꿈꾸는 친구들 많았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다 네. 왜냐면 그게 가장 멋져 보였거든. 예전엔 그런 로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다들 이제 실력이 안 돼서 과학자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 성적이 안 돼서 못했지. 네. 아,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았는데. 근데 요즘 머리가 돼도 돈이 안 돼서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북한의 이런 모습들에서 찾을 만한 이제 교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또 특이한 게 정시 퇴근해요. 이거 이제 탈북자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건데. 이 정시 퇴근, 4번 먼저 하겠습니다. 정시 퇴근을 하면은 퇴근 후에 직장 사람들이랑 회식을 하는 문화, 이거를 남쪽에 있는 문화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직장 사람들이랑 있는데 왜 회식을 2차, 3차 새벽까지 하냐. 일이 끝나면 가족이랑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직장 사람들이 이렇게 친해져야 되고. 같이 으쌰으쌰 네, 회식이 필수인데 탈북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 북한 특징이었구나.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요. 아, 이게 우리나라 특징이구나. 제가 옛날에 그 인터뷰한 게 있어요. 네덜란드 국영방송하고 네덜란드 국영방송하고요? 네덜란드 국영방송이 왔어. 아, 진짜로요? 네, 네. 카메라 들고 왔어요. 그 외국인들이 통역 붙여가지고 우선 저한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그 IT가 있는 삼성동 그런 데 있죠. 네. 거기에 가서 밤에 식당이나 술집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를 찍고 물어본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 왜 집에 안 가냐는 거예요. 직장 끝나고. 가기 싫어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할 때 주요하게 했던 얘기가 권태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직장을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북유럽 사람만 해도 들만 해도 잘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쉽게 말하면 식당에서 알바 서빙하는 사람은 그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적성에 맞아서. 맞고. 택시 운전도 그게 자기한테 맞으니까 하는 사람이 많고. 네. 근데 한국은 이것저것 하다 안 되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을 그야말로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그걸 한다기보다는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게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힘들죠. 힘들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집에 그냥 가면 안 돼요. 그 시간만 기다려야 돼요. 네, 그 끝나고 놀아야 되죠. 그래야 하루를 그, 알차게 보는 것 같아요. 하루를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좀 숨통이 열리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안 가는 게 이제 엄청나게 크죠. 야, 슬픈 이야기네요. 근데 네. 북유럽 사람들을 얘기를 들으니까 끝나면 다 집에 간대요. 왜냐하면 만족스러운 8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대체로 끝나면 다 집에 가지 저렇게 밖에서 안 논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여도 술집에서 안 모이고 항상 집에서 모인답니다. 북한도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문화예요. 네. 왜냐면 다 정시 퇴근하니까 갈 데 없는 거 아니까. 아니, 아니 정시 퇴근하고 해도, 맥주 한 잔씩은 하고 간다는 맥주집은 거예요. 맥주집 갔는데 맥주집에 특이한 점이 맥주집에 의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다 서서 그냥 한 잔만 딱 때리고 가는 거예요. 시원해. 네, 근데 더워서. 아예 이해가 안 되는데 한 잔을 먹으면 두 잔을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직장 생활 내에서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저도 그게 직장 내 민주주의가 실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끝나야 말할 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되는 시간이니까. 네, 우리가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직장 내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대충 직업 일하는 시간 내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끝나고 굳이 할 얘기 없는 거야. 그러네요. 한국은 끝나야 할 얘기 이제 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끝날 때만은 기다리지. 할 얘기 좀 이따 끝나고 보자. 끝나고 얘기하자.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또 끝나면 어떻게든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뭐 집에 가면은 집에서 아내가 기다려줬다 반기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이 착각하다. 바가지 걸고 막 이제 네? 또 뭐 이러니까 집에 가기 싫은 것도 있고 네. 뭐 등등 겹치면서 한국 사람들이 끝나면 집에 안 간다. 그리고 주말마다 밖에 나가서 놀러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일주일간의 권태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게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느끼려면 네네 나가서 어디도 가야 되고 남들도 가는데. 이런 문화가 한국에 있는 것은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MZ세대인가 하여튼 회식을 안 하는 문화가 또 막 생긴다고 하잖아요. 예, 대학가에도 네.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고 이거와의 차이는 좀 뭘까요? MZ세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싫어서 그런 거고요.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어울리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굳이 또 2차로 가서 마저 할 얘기는 없는 거예요. 이미 직장 내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쪽으로 하는 거죠. 네. 아, 우리도 맥주 한 잔으로 회포가 다 풀리는 그런 관계가 좀 직장 내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또 좀 특이한 게 정시 퇴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보도에 나오면 뭐 전투를 벌였다. 뭐 기간을 단축시켰다. 그럼 이 사람들 정시 퇴근했는데 언제 일을 다 하는지 혹시 그 시간 동안 너무 혹사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일반 직장은 노동 강도가 약하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북한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사무직 이런 직장 일반 직장 노동자들도 만약에 남쪽처럼 일하면 삼중 노력이 용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노동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남쪽이. 그 예전에 개성공단 운영하셨던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처음에 사장들이 들어가서 화면을 보여줬던 남쪽에서 일하는 걸 그때 북쪽 노동자들이 그 화면 빨리 돌리지 마라. 천천히 돌려라. 왜 이렇게 빨리 돌려. 그 정도로 빨리 일하는 거예요 남쪽 사람들이. 막 손이. 북쪽 사람들은 좀 슬슬 쉬엄쉬엄 이제 느리 이제 그런 쪽에 노동 강도 굉장히 약하다 전반적으로. 그거는 옛날에 일본에 있는 노총 비슷한 노동운동가들이 가서도 이거 여기 너무 이 목가적이다 노동자들이 그 사람들 쓴 책에도 그게 나와요. 북쪽 노동자들 너무 목가적이다. 왜냐면 북한에서는 이제 만약에 8시 9시에 출근하면 2시간 후에는 배드민턴 치러 또 나가야 된대요. 그 운동 시간도 다 있어가지고 한가롭게 개성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피곤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너무 안 해서. 아니,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 평으로는 자기네들 같으면 3명이 할 일을 8명이 한대요. 그리고 그중에 몇 명은 말만 한대. 옆에 서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노동운동가들인데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걸 봤는데 그때보단 좋아졌겠죠. 그분들이 그걸 이제 증언했던 게 80년대 90년대 쪽이니까. 근데 어쨌든 노동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는 건 분명하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 정확한 시간에 퇴근하고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 국가적으로 열의가 바짝 올라서 뭐 60일 전투 무슨 전투 이런 걸 벌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벌일 때는 증산운동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목표 차는 빨리 단축해서 하기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런 운동에 돌입하는 공장은 좀 화끈하게 하죠. 그 딱 그 시점에 한해서. 저는 이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보면은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그래서 이제 영칭호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보도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난행군 때만이 그랬죠. 붕구 일하느라. 실제로 너무 빈약한 어려운 상태에서. 아니, 그 당시에 이제 그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일부 사람들이 공장 기자재를 뜯어다 팔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걸 지키려고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앉아서 기계를 돌리다가 뭐 죽고 이런 경우가 이제 고난행군도 꽤 많았죠.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과로사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고난행군 때 주로 많이 있었던 일이고 즉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무슨 전투니 뭐 이게 벌어져가지고 화끈하게 일할 때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예외적 현상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노동 강도가 세지 않아요. 저희가 보는 남쪽에 이제 소개되는 보도들은 대부분 그런 막 돌격 아, 그런 것만 찍어서 보여주고 전투 막 이런 것만 보니까 건설 노동자만 있는 세상 같아요. 막 혼자당하는 느낌처럼 보도가 되는데. 그렇죠. 막 찬물에 막 들어가고 눈 오는 날 막 걷고 막 이런 장면들만 보니까 야 저렇게 세게 그 노동을 시키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거는 돌격대 안 들어가면 안 하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안 하죠. 보기 힘든 장면인 거군요. 돌격대 들어가면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상은 정말 모든 북한 사람들이 다 계속 그렇게 노동을 하는 것 같은 그렇게 느낌. 막 시켜주는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다른 보도를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일반 네. 노동자들은 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월북하는 심리학 시간을 네.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대학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남북 간 차이, 그 공부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학에 가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수능과 내신 관리에 정말 목숨을 걸게 되는데요. 북한에서는 그에 비해서 공부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라고 책에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엔 사교육도 없고. 그럼 북한에 졸업하면 진로를 나라에서 배치해준다고 하는데 남북 간의 이 진로의 고민 차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남쪽은 대학 진학률이 엄청나죠. 대부분 가죠. 대부분 가잖아요. 네. 지금 뭐 거의 다 가는데. 빚을 내서라도. 예. 그 왜 그러냐면 안 나오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람 대접을 안 해주기 때문에 다들 가려고 그러는 거고 또 갈 때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것은 좋은 대학 나와야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고 뭐 밥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훗날의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공부에 목을 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유럽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우리보다 훨씬 낮죠. 그리고 사교육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에 의해서 소득 격차가 현저히 벌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서 일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고졸인데 기술자가 돈을 더 벌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돈을 못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 망친다 이런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북유럽이나 북이랑 좀 비슷해요. 북한도 거의 그 소득 격차가 적기 때문에 직업에 따른 소득 격차가 거의 적기 때문에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업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인식이 없죠. 예를 들면 북쪽은 어떤 직업이 제일 소득이 높을 것 같아요? 광부 아닙니까? 광부? 농민. 힘든 일을 하는. 좀 어려워. 그치. 예전에 들었을 때 광부였던 것 같아요. 어민, 어부, 광부 이런 사람들이 월급이 세요. 제일 세고.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직업하고. 자 그럼 그런 이제 특수 직업을 빼고 나머지 직업들 중에서는 어떤 직업이 월급이 좀 많을까요? 우리처럼 의사?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다 라고 하면 얼마 받을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북극이 안 돼요. 직업에 따라서 월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급수에 따라 정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1급에서 10급까지 있는데 의사 처음 되면 10급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공부에 국가시험을 봐서 공부해서 올라가야 돼요. 급수가. 그리고 또 재단사도 10급에서 1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급에 따라 월급이 나와요. 아, 모든 직업이. 네. 네. 그러면 시작은 다 같네요. 네. 의사가 10급 의사 시급보다는
재단사 2급이 월급이 높겠죠. 네.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알고 싶으면 직업을 물어보면 안 되고 국에서는 몇 급이냐 국가 자격이 네.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정기적으로 계속 시험을 봐서 네. 그 하는 네. 거죠? 네. 승급을 하는 거예요. 경력 차이인 네. 거네요. 그러면 북쪽 사람들은 나는 의사가 못 됐어, 뭐 이번에 이제 뭐 재단사가 됐어, 인생 종쳤어 이런 생각 할까요? 아니죠. 그럴 이유가 없죠. 네. 뭐 의사나 비슷해요. 월급이 네. 급수만 올리면 월급은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적기 때문에 대학에 많이 진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북유럽이랑 좀 비슷해요. 자 그런 점에서 공부 스트레스가 적은 거죠. 남쪽은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는 부모들의 이 불안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공부머리가 안 되는 애들까지 공부시켜버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죠. 공부를 시키지 말았어야 됐어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 소위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이거든요. 네. 비율로 봤을 때. 뭐 압도적 다수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근데 다 공부를 시키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좋아하는 공부도 아니거든요. 네. 좋아하는 영역의 공부를 시켜주면은 그나마 해볼만 한데. 그것도 할까 말까. 아, 그래서 그렇게 공부 머리 없는 애들을 미친 듯이 사교육을 시켜서 출세시켜놓으면 한동훈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국가, 윤석열처럼 되는 거. 네, 국가의 도움이 안 되잖아요. 국가의 도움도. 자 그런 상황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6년을 그냥 계속 가르치거든요. 같은 선생님이 네, 같은 선생님이 담임이 안 바뀌어요. 네. 그 1학년 때 들어온 애들을 딱 맡으면 졸업할 때까지. 부모 같겠다. 그러면 그 애들에 대해서 완전히 도사죠. 네. 마삭한 거예요. 선생님이 완전히 마삭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예체능 선생들이 반을 다니면서 노래 가르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래 가르치면 잘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걔를 딱 잡아요. 야, 너 노래 재능 있어. 동아리에 와. 노래 동아리에 이제 데려갑니다. 연습을 시키고. 너는 체육에 재능 있어. 체육 동아리에 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미 예체능 쪽을 뽑아가요. 또 다른 쪽에 재능 있는 애들도 뽑아가요.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니까. 선천적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네, 한 눈에 알아보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네. 어릴 때 이미 뭐 예술 쪽, 체능, 체육 쪽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북유럽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교육하는 데가 많거든요. 뭐 핀란드 교육을 그렇다고 칭찬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다 접하게 해서 재능 있는 쪽으로 애들을 데려간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아예 이제 걔들 기술학교가 그래요. 북유럽 애들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보통 적성, 진로 이걸 어려서 파악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쪽은 진로 고민 그러면 돈 되는 건 뭐지? 뭘 하면 돈 벌 수 있지? 또는 뭘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요게 기준 아닙니까? 네. 기준을 돈에다 잡는 이유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왜 뭐 돈 더 벌어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서열을. 그래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북쪽은 기본적으로 돈이 되냐 안 되냐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 별로 없죠. 다 비슷비슷하게 주니까. 그래서 적성과 재능을 따지고 어려서. 네. 그리고 나이가 좀 들면 국가 기여도를 따져요. 국가에, 기여도? 국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냐. 국가에서 어떻게, 얼마나 바라는 직업이냐. 네네. 왜 그러냐. 국가에서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면 사회적 인정이 따라오거든요. 존중이 따라오고. 칭찬받는 거예요. 남한에서 돈이 많으면 인정받는 네, 인정받듯이 것처럼. 인정받듯이. 북은 네. 그런 걸 해야 인정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농촌이 지금 문제다. 젊은이들이 농촌에 많이 가야 된다. 그럼 북쪽 젊은이들이 막 농촌 탄원을 해요. 맞아요. 탄원하고 막 꽃다발만 가겠다고. 그러면 칭찬받아요. 사람들이 와 훌륭한 청년들이야. 신문에도 실리고. 막. 인정받고 존중받잖아.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싶으면 한동훈처럼 농촌에 가면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쪽을 많이 가겠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똑똑한 애들은 다 그걸로 가요.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네. 거죠. 핵과학이 핵에 대한 핵물리학이 필요하다 그러면 글로 또 막 가요. 칭찬받거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사회적 인정, 사회적 인정, 칭찬 또 존중 이걸 향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느 사회에서나. 근데 그게 뭘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남쪽은 돈인 거고 북쪽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 얼마나 이제 기여하느냐 이거에 속이 좌우되니까 젊은이들이 진로 선택할 때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예 다르네요. 네.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춤을 잘 못 추는데 춤이 추고 싶어지거나 네. 이런 수 없나? 그러니까 뭔가 저 그런 게 궁금해서 네, 물어봤는데 어. 된대요. 어. 아 해도 돼요? 해도 된대요. 어. 나는 이제 예를 들어 예능 동아리, 네. 그 무용 동아리에 가고 싶어. 근데 재능은 학교에서 노래 쪽이라 그래서 노래 동아리 가라 그러는데 길을 쓰고 가겠다는 보내준대요. 아하. 본인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아, 그렇군요. 네. 근데 하다가 실력이 안 느니까 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 옛날 그거랑 똑같아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 선수잖아. 네. 농구 황제. 네. 귀여이 야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메이저리그 갔었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그 메이저리그 가서 선수 맨날 삼진 아웃 당해가지고. 저게 자기가 잘하는데. 아, 그럴 수 있지. 마이클 조던이 결국 돌아왔어요. 아. 그 일탈을. 그 기회를 줘야 돼.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치, 난 분명히 도전하게 해준 거. 어, 그치? 내가 맞아. 노래를 좋아하는 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이걸 내가 못하는구나 깨달았고 네. 다른 곳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도 아. 마련을 해줘야. 그렇죠. 이게 도전도 해보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대체로는 자기 재능에 맞는 쪽을 선택하지만 간혹 그렇게 아닌 쪽을 가고 싶어할 경우에는 보내준다고 해요. 사실 열심히 해서 또 할 수도 있고. 네,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마이클 조던 꼴이 날 수도 있고. 있고요. 네. 어쨌든 넌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요. 약간 슬픈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하고 싶어. 근데 아야 안 되겠다. 우리 집에서는 그만큼 대주 돈이 없다. 이러면 사실 아이들이 풀이푹 죽고. 그래서 아까 북한에서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재능을 발견하면 선생님이 키운다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다 CA가 있잖아요. 그 클럽 활동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 그냥 전 체육을 잘 못해요. 못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어? 너 노르딕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노르딕 아세요? 몰라요. 스키 마라톤 네. 하는 거. 잘할 것 같아요. 왠지. 아, 스키로 하는 마라톤이거든요. 아. 그걸로 한 몇십 킬로 달린 네. 그 가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죠. 그 노르딕이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넌 노르딕을 잘할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 선생님 꽝이에요. 제가 끈기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발탁해서 네.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네. 근데 문제는 언제 그만두냐.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거나 돈이 많이 든다고 하거나 그치, 이러면 다 실패하는 그치.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조금 차이가 있네요. 재능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바이올린의 재능이 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바이올린을 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님 걱정이 수심 깊어지시죠. 네. 바이올린의 그렇죠. 재능이 있으니까. 미술의 재능이 있다. 근데 북쪽은 바이올린을 괜히 안 사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학교에서 다 줘요. 그리고 뭐 직장, 다 구비되어 있다. 직장에도 다 있어요.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예술 동아리에 들어가면 다 자기 바이올린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악기를 산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식이기 때문에 뭐 돈이 없어서 못하네 이런 네. 건 없죠. 어떻게 보면 체제적으로 당연한 이런 사회적 네. 체제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걸로 연결지어 보면 우리가 흔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쵸, 거예요. 그쵸. 나라에서 배치된 대로 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좀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니 그 졸업할 때 그래서 보통 이미 동아리 생활을 통해서 예술적이니 뭐니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직업을 써내라 그래요. 세 개를. 희망 직장 세 개를 써내라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럼 세 개를 써요. 그럼 그중에 하나를 배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세 개를. 근데 이제 안 되는 건 이런 건 안 되겠죠. 뭐 의과대학도 나온 적이 없고 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병원 의사 세 개를 썼어. 그럼 국가에서 그걸 아무리 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남쪽도 안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되죠. 남쪽에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직업 선택이 자유가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의 학생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걸 쓰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하는 거 쓰는 거야. 자기가 할 만한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예능의 재능이 있다. 그림 그리는 쪽에서 이미 활동을 많이 했다. 동아리 활동을. 그러면 창작사 이런 데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쓰겠죠. 세 군데를 그걸 쓰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창작사 중에 하나를 네. 배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직업별 이런 편차, 그러니까 차별을 많이 네. 의식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수라든지 아니면 기여도라든지 직업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그럼 뭐 힘든 직업은 누가 써? 뭐
다들 좋은 직업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북한은 우선 그런 게 없는 거겠네요. 근데 그런 거는 있죠. 예를 들면 힘든 일을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촌이나 이런데 거기도 다 노령화 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도. 그래서 이제 젊은 그러니까 도시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계속 그래도 이 땅, 자기 고향을 지키자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운동 같은 거를 펼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죠. 노가다는 없어요. 그래서. 아, 일용직. 아, 일용직이 없어요. 아, 일용직이 그 직업이. 네. 그래서 북쪽이 지배를 지을 때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 빨리 많이 필요한 그 건설 노동자들이 없구나. 없어요. 아니 그냥 일상적인 건설 노동자가 없어요. 아 직업이 그 직업군이 없어요. 아 건설 노동자 직업군이 없구나. 네, 그런 신기하다. 직업이 없어. 거기에 손해는 사람도 없고 국가에서도 배차로도 없고. 그렇죠. 없어요. 왜냐 국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할 때 대체로 군인이 투입되는 거고요. 아, 군인들이 그 다음에 모집해요. 예를 들어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운동 그러면 평양시에 호소를 하죠. 네. 정부에서 이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청년들 탄원해라. 그럼 이제 청년들이 막 자원서를 내요. 나 가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돌격대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건설하는 거죠. 건설 노동자 다 그렇게 충원하지 따로 직업이 있지는 않아요. 그 옛날에 집 지어본 사람 그런 사람들 다시 탄원하고 막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경력직이 신기하네요. 백철님, 김태영 소장님 여러 테마로 나오시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 배우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은 좀 위험스럽지 않나 싶은 말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월북하는 심리학 덕분입니다. 선생님은 늘 다른 방송에서 다 위험하다고 얘기를 듣는데 저희 방송에서 제일 위험하신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 네. 해주시죠. 뭐 내일이면 끝날 텐데 뭐. 세상은 낙관적으로 보고 계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험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희 어머니도 종종 연락 오거든요. 네. 이런 거 얘기하면 혹여나 탄압을 당할까 봐 막 그런 그쵸,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니 제가 예전에 어떤 연극을 봤는데 그게 원래 좀 약간 해악과 풍자가 있는 그런 연극이에요. 그래서 늘 대대로 해왔어. 근데 요번에 이제 윤석열을 다뤘더니 예전에는 또 이제 뭐 정치인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 막 웃었대요. 근데 네. 윤석열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웃지를 못하고 다들 이렇게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압니다. 걱정하시는 마음 압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일반 지금 거죠. 일반적으로 국민들 느끼는 감정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두려움 걱정되는 거죠. 생활적으로 막 매번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네. 윤석열 관련된 얘기를 하면 갑자기 네. 막 위축되는 독재의 정권 치하에 살면은 이런 심리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수정님, 자, 이 사람들 말 듣다가 이상하게 남한은 돈 벌려고 대학 가는 거고 북한은 국가 목표에 따라 인재를 선발한다고 하는데 근데 남한이 왜 더 잘 사는지도 얘기해야지라고 해줬어요. 또 있습니다. 네, 북한은 연예인 되려면 기쁨조부터 시작 아닌가? 북한은 직장 생활은 합리적이다.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 회식비를 당해서 지급을 안 하니까 집에 칼퇴근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분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이분은 그 국민의힘 이수정 아니죠? 아, 이수경님이네. 이수경님. 네네네. 죄송합니다. 이수경님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이수정이라고. 저도 약간 같은 패턴이 비슷하신데요? 그분이 우리 방송까지구나. 자, 근데 여기서 뭐 이분은 좀 이 합리적인 비판보다는 약간 흥분해서 비난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자 뜬금없이 왜 더 잘 사는지 이 얘기를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80년대까지 북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거는 조중동도 인정하는 네. 지표로도 나와 있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80년대까지는 그랬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구류 살다가 데모하다 구류 살면서 월간 전선 보고 그 얘기를 봤거든요. 80년대, 70년대까지는 북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섰다. 그래서 그 순간 막 그 배신감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운 거는 북에는 거지들이 넘쳐나고 못 살고 그랬는데 월간 조선에서 그 얘기를 했으면 그래서 그때 의심을 했죠. 지금도 우리보다 북이 잘 살 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남북관계에서 경제력이 역전당한 것은 사실 80년대 후반에서부터 90년대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쪽은 80년대 그 3조 호황에 힘입어서 고도성장을 했고 북쪽은 최악의 국제환경을 맞이하게 됐죠. 사회주의 진영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봉쇄. 이때는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처럼 북에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미국이 무서워서 러시아, 중국도 북을 봉쇄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립됐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주 건국 이래 최악의 국제적 환경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고 경제가 완전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국제적 고립이 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걸까요? 그 북쪽이 원래 자립경제 노선을 추구해서 계속 자립경제를 건설해왔는데 그래도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북에 나지 않는 거. 대표적인 게 석유. 석유. 아, 고무. 꼭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사탕수수에 나오는. 사탕수수. 뭐 하여튼 그런 거. 네. 세 가지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코크스. 아, 코크스입니다. 네. 네. 이 세 가지가 수입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살아. 근데 북쪽은 사회주의랑 돈 갖고 거래를 안 했어요. 달러로. 물물교환 방식을 했죠. 근데 갑자기 달러 결제를 하라 그러니까 달러가 어디서 납니까? 없는데. 예, 그리고 그걸 또 파는 것도 막아요. 계속 못 팔게. 미국에서 제재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북쪽이 그 세 가지가 갑자기 차단되면서 코커스가 안 들어가니까 제철이 안 됩니다. 근간이 돼야 되는데. 네, 제철할 때 코커스를 넣어서 무조건 제철을. 필수 자원인 거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석유가 안 들어가니까 경운기 같은 게 다 쓰죠. 트랙터 같은 게. 그래서 화학비료 생산도 안 되기 시작하고 공장들이 멎기 시작하고 뭐 그다음에 뭐 또 하나가 뭐였죠? 고무. 고무가 안 들어가는 것도 고무도 엄청나게 많은데 쓰이잖아요. 그러면서 경제가 주저앉기 시작해요. 거기에 3년간 심각한 자연재해가 그걸 이제 겹치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고난 행군이 시작되는 건데요. 어쨌든 건 해결했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남쪽은 역사상 가장 좋은 외부 환경을 맞이했어요. 80년대부터. 사회주의 시장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장들이 확 열렸고요. 미국이 그 당시에는 그 여력이 생겨가지고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고 한국을 키워줬습니다. 계속 밀어주면서. 그 혜택을 많이 입었죠. 그런데 지금 2020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국제 환경이 북쪽은 역사상 가장 좋은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북쪽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러 관계, 북중 관계 엄청 좋아졌지 않습니까? 반면에 남쪽은 우리 역사상 가장 안 좋은 국제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망해가다 보니까 한국한테 이렇게 떡고물을 던져줄 게 없어요. 네. 오히려 뺏어가요.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네네. 이런 핵심 산업들을 뺏어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거의 주저앉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일방 추종하고 있는 윤석열도 한몫했죠. 그래서 뭐 수출이 4-5위 하다가 지금 200위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뒤집힐 거라. 남북에서 경제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섰던 기간은 이제 잡으면 80년대 후반부터 잡으면 90년대, 2000년대, 2020 한 3, 40년은 앞선 건데 네. 다시 한번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북쪽은 유리하고 그야말로 여러모로 남쪽은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북쪽이 못 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어떤 국제적인 환경과 역사적인 굴곡이 있었다. 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뭐 지금은 경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못 산다 못 산다 하는데 어느 정도는 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보시면 알 텐데 뭐 미국에 있는 한 교포가 미국 북에 가서 북쪽 주민들의 생활상을 쭉 보면서 점검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평양에 보통 살고 있는 사람들은 뉴욕의 중산층 정도의 생활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한 게 건데요, 그러면. 왜냐하면 국가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이제 주택을 제공하고 직업 제공하고 뭐 배급하고 생활 필수품들 등등등을 다 고려하면 뭐 뉴욕에서의 중산층 미국에서 그런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맨날 고난의 행군 때 얘기만 듣다 보니까 다 피죽 먹고 살고 있고 아직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그때 않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
그게 한 30년 전 얘기거든요. 30년 전 얘기죠. 그래, 벌써 30년이네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얘기로는 지금 또 코로나가 끝나고 개방되면서 네. 들어가면서 본 사람들의 이제 네. 실제로 좀 자료들이 네. 있는 거죠.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야, 그렇게까지 우리가 계속 교육받아왔던 거지가 사는 나라, 막 굶어지고 가는 나라, 이거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한된 얘기다. 그 전에도 그렇지 않았고 고난의 행군이 마무리된 다음에도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상황이나 자료들을 우리가 딱 왜곡되지 않게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사실 편향적인 이제 자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런 데 그냥 평양 모습, 인공위성으로 찍은 모습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검색해서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30년 전의 북한은 아니다. 아니에요. 아직 머릿속에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발전하고 바뀌는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있어야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네, 댓글을 읽겠습니다. 네, 김영진님. 이번 건 틀린 것 같습니다. 1996년 중국에서 북한 50대와 단둘이 식당 문 잠그고 장시간 대화해봤어요. 60%는 눈동자가 식당 밖 살피면서 대화하더라고요. 엄청난 공포가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대들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이제 경험담이죠. 네. 중국에서 이제 북한 분을 만나셨나 봐요. 이게 위험한 개인적 일반화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누구 만났더니 자기가 한 명 만나서 얘기한 거 보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북쪽 사람들이. 그 놈이 아주 나쁜 놈이었다고. 그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하면 안 되겠죠. 저도 뭐 예를 들면 북쪽에서 넘어오신 김현희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그분도 좋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또 일반화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경험을 너무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주민들을 접촉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 달라요. 조금씩 얘기가. 나와 있는 뭐 사유도 다르고 그렇죠. 뭐 보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더라는 사람도 있고 참 순박하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북쪽을 자주 가고 오래 접촉한 사람일수록 이런 평가는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남북 관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북쪽을 접촉한 사람은 김진양 이사장이거든요. 그렇죠.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이었던 김진양 교수인데. 그분은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분은 개성에서 몇 년을 살면서 북쪽 사람들 계속 보고 접촉하고 토론하고 그랬고 또 예전에 현대 쪽에서 북쪽에 그 경수로 건설할 때 가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한 거의 한 뭐 6, 7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 나중에 자서전을 냈는데 평가가 되게 좋게 그러니까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또 신은미 씨처럼 자주 갔던 사람일수록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평균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연히 중국에서 누구 하나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 만났다 그러면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6년의 시기도 있을 겁니다. 고난행군 시기죠? 네. 이때 당시에 이제 탈북자가 정말 많이, 그러니까 정말 굶어 죽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생존 때문에 탈북하신 분들이 많았던 시기여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탈북자라면 뭐랄까요? 공안한테 중국 공안한테 잡혀서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되게 무서워. 네, 그래서 일단 식당 문을 잠그고 대화했다는 것 자체 이 상황 자체가 뭔가 상황 자체가 약간 수상해요. 그래서 이분도 앞으로 더 많은 자료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접촉 이런 걸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 개성공단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평범한 그 북한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런 얘기들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정말 재미있는 댓글이 달렸어요. 네, 김금혁의 난세일기님. 하하하하, 크게 웃고 갑니다. 북한에서 단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분들 같은데 미화는 적당히 합시다. 보기 거북해요. 네. 이분이 유튜버시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아니 댓글이 이렇게 달렸길래 본인은 살아봤나? 라고 해서 그냥 들어봤어요. 그런데 진짜로 살아보신 분이에요. 구독자 5만 명을 갖고 있는 평양 출신 시사평론가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경험담인지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북한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 가득 차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남쪽에 온 탈북자들은 대체로 반북
성향을 보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근데 탈북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제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평양 와이파이라고 김현희 씨가 나와서 출연해서 하는 방송이 있고요. 네. 과거에는 또 뭐가 있었더라? 왈가왈복인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탈북자들은 여전히 이제 북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얘기를 하려고 애쓰는데 누가 더 신빙성이 있냐면 후자 쪽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위험하거든요. 밥줄도 끊기지.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그렇죠. 있나. 그렇죠. 이익 볼 게 없어요. 네, 오히려 감시당하지. 네. 처벌당할 수도 감옥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러네. 동기로 봤을 때 특별히 의심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뭐 그걸 100% 믿을 수도 없겠지만 뭐 왈과 그 뭐야 그 이만갑 뭐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돈 받고 네, 작가들이 작가가 붙어 있잖아요. 작가들이 써주는 거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큰 남쪽의 문제점은 북에 대한 정보가 다 극우 세력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왜곡된 걸 자꾸 받아들이게 보게 된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막 그런 거 강연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 때. 네. 저희가 이제 여기 방송에서 다룬 얘기요. 미화한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 관계,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좋게 누군가한테는 좋게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저게 뭐야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매번 매주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좋게 느껴지면 그거를 북한에 어떤 칭찬하거나 미화한다 이렇게 하면서 불편해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아니, 그리고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을 해도 되죠. 왜 그렇죠, 안 됩니까? 그렇죠. 네. 그 자체가 그 우리가 의식이 삐뚤어진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 그러고 그게 못하는 객관적인 거 있으면 못한다 그러고. 네. 근데 이제 못하는 건 왜 안 하는 얘기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나오면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살지 않아도. 들락날락 하셨던 분들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안 살지만 미국 얘기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북한 탈북자들의 말이 그 사람의 말이 모두 다 진실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럼요. 다 자기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탈북자는 특히 그런 것들이 많고 저희도 뭐 대한민국에 살지만 각자 느끼는 세상들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이건희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 윤석열은 아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살아온 삶에 대한 경험담을 또 얘기하면 또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좀 다른 이야기들도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가 뇌피셜로 지어낸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선생님이 탈북자나 그리고 북한과 교류 사업을 하신 분들을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정리한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책을 권해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월북하는 심리학 네. 내용을 다룰 건데요. 이게 앞에 내용이랑도 또 이어질 것 같아요. 미국도 사실은 그런 운동이라는 개념, 시민운동이나 국민들의 항쟁이나 이런 것들 경험이 많지 않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학생들의 활동들이 저항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월북하는 심리학에 이 파트가 있더라고요. 북한이 독재국가고 포갑정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흔히들 알고 있는데 책에서는 북한이 포갑정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심리학적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포갑정권 치하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려움과 무력감, 우울과 비관, 자기 검열과 억압 이렇게 네 가지를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이 북한에 잘 안 보이면 포갑정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얘기죠. 하나하나 한번 사례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흔히 뭐 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쌍방 정보들 중에서 안 좋은 정보가 많이 들어서 한국에는 뭐 기관총으로 사람 비행기 기관총으로 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신문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정보네 정말. 그냥 그거 들을 때 진짜 나 그때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사람을 죽일 때 굳이 비행기 기관총을 갖다가 쏴주니까 아까운데 아깝고 번거롭고 얼마나 힘든데 이게 하여튼 그런 기사들도 넘쳐나고 한국에서 북쪽이 나오는 장면만 나오면 고문하는 장면 그렇죠. 때리는 장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야 그냥 이미지가 다 바뀌어있잖아요. 끔찍한 어떤 감정도 독재 정권이다 포갑 정권이다 이런 게 바뀌어있는데 그러면 또 반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를 대면 믿겠냐고요. 안 믿겠죠. 돈 받고 뻥치는 거다. 뭐 내지는 뭔가 뭐 세력이 연관돼 있는 불순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믿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그거죠.
그렇게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싸움은 끝이 없으니까 포갑 정권이냐 아니냐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확실하게 내가 얘기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집에 아이가 아빠한테 맞고 있다.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가서 아빠한테 때렸냐 안 때렸냐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도 있죠. 안 때린다 그러죠. 네. 미쳤다고 때렸다고 했어요. 안 때린다 그러죠. 그럼 애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빠가 때리냐고. 안 때렸다고 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얘기 했다 더 맞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애 보면 알죠. 애 심리를 보면 딱 알죠. 보면 알죠. 애 심리 상태 딱 네. 보면 알잖아요. 선생님도 알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알죠. 자, 눈빛만 봐도. 맞고 지내는 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얘가 초췌하고 눈이 팽하고 초점이 없고 눈치를 많이 보죠. 어른들 그렇죠. 눈도 아이 눈, 이렇게만 하면 놀래고 긴장하고 네. 그리고 어른들 무서워하고 살살 피하고 등등등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안 맞고 자라는 아이와 맞고 자라는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에서 드러났잖아요. 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쪽 주민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북쪽 주민들 심리를 보면 아는 거지 뭐 그게 머리 아프게 싸우냐. 포갑 정권이면 당연히 조금 전에 이 사례처럼 매 맞고 자란 아이 같을 거고 북쪽 사람들이 포갑 정권이 아니면 그런 아이와는 다른 네. 모습을 보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쪽 주민들을 그냥 들여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만 못 갈 뿐이지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갈 수 있기 많이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북한 있고. 주민들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네. 우리도 많이 갔기 때문에 경험들이 많죠. 네. 그리고 뭐 여러 방문자들의 경험담들이 있으니까 그게 관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폭력 과정 갔을 때 집에서 아버지도 감추려고 그러고 애도 감추려고 해도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 쉽게 드러나죠. 네. 그래서 아니, 예전에 그래서 금강산에 갔는데 네. 대학교 때죠. 금강산에 갔는데 그 안내원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막 편지도 적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거의 매일매일 남쪽에서 그 관광객이 문제니까 전달해달라는 편지도 있고 안부 편지 지령 아닙니다 안부 편지 이런 네. 것들이 너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때는 대학생이고 국가보안법이 거의 무력화되던 시기니까 아예 인식이 없이 그냥 받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무서운 애잖아요. 깜짝 놀랄걸요. 그러니까 지령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그때 북쪽의 안내원들이 되게 친절하고 엄청 사근사근했거든요. 그럼 다 교육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교육을 될 수만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일부러 더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연기도 일부러 시켜서 하는 게 있어요. 연기도 엄청난 배우들을 막 금강산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2,500만 원에 다 배우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연들 증거들 이런 게 막 나올 텐데 그런 것에 일치된 거는 뭐냐 사람들이 순박하다 그리고 뭐 착하다. 맞아요. 노래 좋아하고 네. 밝다. 노래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농촌 사람들 같다. 이런 평가들 많이 네. 하거든요. 그게 여태 대다수의 평이에요. 대다수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연기자들을 만났을까요? 그렇게 다 연기자라면 그 나라 정말 대단한 거 그러니까 트루먼 쇼가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막 지나가다 대동강을 지나갔는데 거기 중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 중학생들한테 문침을 했는데 예상밖에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선 저건 연기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지나갈 걸 예측해서 훈련된 연기로 훈련된 여학생 3명을 대동강 위로 보내서 질문할 거란 걸 기대하고 눈에 띄어야 돼 또. 질문하고 그러면 거의 다 대답을 하고. 트루먼쇼네. 야, 그 정도면요. 북쪽에서 그렇게 배우들을 고용해서 남쪽이나 외부인이 가는 데마다 다 배우를 써서 했다면 네. 그걸 뒤에서 조종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쯤 거의 세계 정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려니 차라리 국가를 봉쇄하겠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귀찮은 짓을 하느니 그렇죠. 네,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제 이쪽에 편견이 심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자, 그 개성공단만 해도 남쪽하고 북쪽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오랜 기간 같이 일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고용해서 맨날 이제 미싱하고 이런 사람들. 네. 그거 다 연기인가요? 미싱하기? 아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접촉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남쪽에서의 지독한 그 불신과 의심 이건 좀 거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일단 네 가지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국제정권 포갑정권을 겪으면 무서워합니다. 특히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정부. 윗대가리. 국가기관. 국가기관 무서워하겠죠. 그래서 국가기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북쪽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들의 한 증언들을 보면 뭐 그 현대에서 그 정수로 지으려고 네네네. 넘어가서 이렇게 아, 북쪽에 한 1년 거의 가까이 체류했던 분이 쓴 그 책이 있거든요. 지금은 없어서 못 구할 거예요. 저는 그거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분은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겪은 거지. 근데 시골에 운동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구경 가고 싶은 거예요. 휴일날. 그래서 시골 운동회 좀 보러 갑시다 했더니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정부 관료랑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딱 나름 급이 높은. 근데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야, 인사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아, 야, 바빠, 저리 가. 뭐 거의 그런 분위기. 우리는 막 온다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민들이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 이 관료가 가면. 마을 잔치인데.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오히려 놀랬다. 찬밥 대우 하더라. 찬밥이더라. 그래서 그 사람도 주민들의 동의를 뭐 받아야 되더라.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남북 간에 뭐 그 당시 한참 뭐 돕기 운동 벌어질 때 고난행군 때. 네네. 그걸 하던 사람이 북쪽 관리한테 이거 제안해서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럼 당신이 지시를 내리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 안 했고 내 지시 내리면 밑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다. 우리는 그렇게 일 못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시와 명령 이후로 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리먹었다가는 당장 들고 일어난대요. 제소하고 항의가 들어오고 막 신소재도 네. 거기에다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게 이제 몰래 이렇게 네. 그 상급기관으로 넣는 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신소를 받으면 무조건 그걸 해야 돼요. 처리해야 되고 처리해야 돼요. 결과를 알려줘야 되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관리가 있어도 정부 관리가 있어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감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그거는 김현희 씨라고 그 예전에 만났을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감시당한 기억이 있냐.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정보기관이나 뭐 어쨌든 왜 하는데요 감시를?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 아예 그게 없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그런 느낌을 남쪽에서 처음 받아봤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남쪽에서 조사받고. 정보기관이 막 따라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때 처음 느껴봤대요. 아. 그 전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사회주의가 이제 어쨌든 계획 경제고 효율 중심으로 하면은 감시가 너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 따라다닌다는 게 얼마나 높은데. 그 배치하는 건 아깝죠. 너무 손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가 돼. 노동력 손해를 왜 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면 뭐 그렇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을 다 감시한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전제 조건이 북쪽 정권은 국민들을 굶기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정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전제로 까니까 자꾸 그런 있죠. 생각을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북쪽은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정권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남쪽은 친일파가 세웠다면 그래서 해방 이후에 친일파를 확실히 청산했습니다. 일본은. 식민 잔재를. 그러니까 그 당시 해방됐을 때 지지가 높았겠어요? 낮았겠어요? 높았겠죠. 아, 국민들 지지가 높았어요. 남쪽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아서 이승만 정권이 욕을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북쪽은 독립운동가들이 와서 깔끔하게 친일 청산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통성이 확보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북쪽이 사회주의 정권이잖아요. 아무리 말이 많아도. 사회주의 정권이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주로 하겠습니까? 노동자 농민이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다 노동자 농민들이 내려왔습니까? 아니죠. 지주, 자본가, 지주, 친일파. 못 견디고.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 못 견디든 아니면 지뢰 겁먹고 내려오든 내려온 거예요. 노동자 농민들은 안 내려왔죠. 오히려 토지개혁해서 좋아했죠. 그리고 남쪽의 토지개혁도 북쪽에서 했기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나 북쪽에서 토지개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남쪽 농민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 당시 구호가 직접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북과 같은 토지개혁을 실시하라. 그래 조봉환 선생이 이승만 설득해가지고 한 게 남쪽의 토지개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국민들 일반 민중들의 지지가 높았을까 낮았을까. 높았겠죠. 높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한국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팩트잖아요. 네. 팩트인데 네. 그 두 가지 이해를 못하니까 백성들은 계속 정권을 싫어할 거고 정권은 그런 백성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때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다수는 상당 정도 지지하고 지금도 지지율이 높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사실 되게 어려운 시기까지 다 겪었는데 넘어서 왔기 때문에 네. 더 지지도가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때릴 이유도 없고 국민들로서는 굳이 저항하고 반대할 이유도 별로 없다.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력감. 이거는 많이 맞다 보면 무력해지잖아요. 막 공격당하고 확대당하다 보면.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대체로 뭐가 문제냐면 삶의 목표를 상실하거나 목표가 되게 낮아져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의욕도 없고. 네, 뭐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네, 해봐서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호기심도 줄어들고 한마디로 이제 풀이 죽은 모습 보이거든요. 근데 북쪽 사람들이 무력감이 심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중 하나가 이 사람들 궁금증이 너무 많고 질문 너무 동의해. 아, 질문 너무 많이 하거든요. 왔어 느낌 왔어. 왔어요. 네, 진짜. 남쪽 사람들이 그 기계 하나 가져와서 설명해 하면 난리가 안 되잖아. 이 사람들 생각은 노동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겠어. 기계는 어차피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대충 형식적으로 하려고 갔는데 막 사방팔방 질문에다가 막 따라오기도 하고 질문하려고. 진짜 궁금해.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의가 대단하다. 이거는 한국인들만의 증언이 아니고 외국 교수들도 가서 가르치는데 네.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막 항의하고. 네. 그러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학문적으로. 당신이 가르친 거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외국 교수들도 그건 다 인정하더라고요. 학구열이나 이런 게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진짜 과감하게 질문을 한다. 무력한 아이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네. 거죠. 그래서 한국 관리자들도 개성공단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항의를 그렇게 많이 받았답니다. 초코파이 왜 젤만을 줬어? 뭐 넘어가지 않아. 왜 공정하게 나눠주지 않고 쟤도 저쪽만 준 거야.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개성공단 사람들 책에 보면은 북쪽 사람들이 체육 시간이 꼭 있다는 거예요. 노동하는 일과 중에. 그래서 점심에 나가서 배드민턴을 친대요. 근데 그 배드민턴 시간을 우리 남쪽에서는 앉혀주죠.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상하잖아. 왜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할 시간에 일을 더 해라 했더니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다는 거야. 그렇죠. 체육도 안 하면서 노동을 어떻게 하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례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의라기보다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는 거에 굉장히 권리 주장. 주장이 센 것 같더라고요. 세요, 그래서 그걸 갚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개성공단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도제식 교육을 하려고 그러다가. 도제식 교육? 도제식 교육이 이제 그 우리 옛날 공장 다닐 때 쓰는 얘기를 빌자면 우리 기술 배울 때는 벤치로 맞아가면서 배웠어. 맞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게요. 아 진짜? 네. 아 그래요? 혼나면서. 야, 이 똑바로 안 해? 아. 그걸 지금 그 일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때리고 혼내고 갈구고 그러면서 배웠다. 이건데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북쪽 노동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바로 멱살 잡아.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 몇 가지가 책에 나온 걸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는 조금 세게 얘기했나 봐. 반말 비슷하게. 그러니까 바로 멱살 잡고 거기서 이쪽에서 이제 니는 노동자고 난 관리자고 뭐 어쩌고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삽으로 막 때리려고 그러고. 무서워. 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기억나요. 돈을 팔려주지 어디서 감히 노동자가. 네. 뭐 그런 사건이든. 야. 또 지나가면서 야이 뭐 무슨 새끼야 했는데 바로 쫓겨나고 네. 그것 때문에 항의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무력감이 심한 사람들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이제 전반적으로 아이들도 보면 뭐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울과 비관도 심하지 않은 것은 뭐 많이 맞고 자라고 독재 정권 취한 사람 다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미래가 비관적인데 그래서 70년대 노래들 얼마나 우울해요 지금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거구나. 김민기 목소리도 우울하잖아 사람은. 그러니까. 붙이지 못한 막 이런. 친구 이런 거 부를 때 막 노래 들으면 막 목소리만 들어도 울 것 같은 뭐 송창식도 우울해요. 분위기가. 70년대 다 우울해. 이수만도 우울했어 그때는. 그런 걸 좋아 그런 정서라서 그런 사회가 우울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노래라도 들어야 우울감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자 근데 북쪽 사람들은 그다지 우울하진 않다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뭔가 남쪽으로 치면 화를 내거나 좌절해야 될 만한 사건들이 터졌는데 그때 이 사람들 굉장히 그걸 여유 있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그 현대 사람이 쓴 글에 재밌는 게 나와서 소개해드리면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경수로 짓는다고 막 번질날이 들락날락 하니까 시기하면 뭐 이용원 같은 걸 지은 거죠. 그 마사지도 받고 머리도 깎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오락시설 같은 거. 네. 그 직원 남쪽 직원들을 남쪽 위한 대상으로.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막 선전하면서 지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완공됐대요. 그러면서 그 관리자, 거기 책임자가 그 남쪽 그 기술자한테 이거 지으면 남쪽 사람들 많이 오겠냐? 막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 사람 뭐, 네, 오겠죠? 뭐 이랬는데, 어느 날 밤에 거의 불 난 거지. 다 거의 만들어놨는데 불 나서 싹 타버린 거예요. 진짜 불이 났다고? 네, 네. 진짜로. 네. 이 사람 막 거기를 가면서, 아, 이거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열심히 이걸 지었는데. 그게 탔으니 얼마나 실망하고 지금 예민해져 있을까. 그래서 난 가서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막 간 거예요. 그때 가니까 이제 그 관리 총 책임자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래요. 불난대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빨리 꺼야지. 옆에서 아 이거 심려가 커지겠습니다. 어떻게 네. 하면 되니까. 위로를 했는데. 그랬더니 혹시 당신이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는 거야. 이 사람은 이제 거기 농담 타임이 아니니까 너무 놀린 거지. 네. 아닌데요? 막 이러니까, 뭐 웃으면서. 농담이야. 긴장하고 그래.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시 지으면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분이 맥이 확 풀렸다는 거예요. 이게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니. 문제 너무 이제 그런 것도 심해도 문제겠지만, 그럴 때 그렇게 막. 날 길길이 뛰고 너 누가 여기 보초 섰어 네, 이런 우리 상상에는 지금 끌려갔죠. 그런 네. 문제는 아니더라.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뭐 다시 지으면 되지 안타깝지만 하는 분위기 이런 얘기를 했다는 대목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가 있어 유밀인가. 근데 그 사람이 애들 데리고 북을 가서 평양에서 이 안내원이 무슨 공연을 끄는 거예요. 근데 공연을 끊고 그 안내원이 뭘 잘못해가지고선 시간을 못 맞춰간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녁에 6시 시작인데 착각해가지고 7시에 갔던가 뭐 그러고 간 거예요. 이제 그러고선 그 안내원의 통역가까지 해서 이렇게 우르르 갔는데 보니까 시간이 지났네. 그러니까 북장에서는 절대로 이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공연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실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화를 낼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성인가? 하여튼 젊은 여성이 그 실수한 사람한테 농담을 하면서 놀리더라는 거예요. 표 그거. 그랬더니 막 같이 둘이서 낄낄대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좋은 같이 사례 만나요. 좋은 사례 만나요. 자기들도 같이 막 웃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 분위기가 막 이제 풀리면서 그래서 아유 뭐 이런 실수를 당하고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는 했는데 하여튼 그냥 그런 위기 상황에 웃어넘기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많이 나는 사람 같으면 그 당시에 이제 그럴 때 머리채 잡거든요. 그렇죠. 예민하죠. 근데 그런 모습이 많지 않다. 이런 거고. 근데 이런 거가 농담을 진짜 많이 해요. 네. 농담 많이 해요. 특히 네. 성희롱을 진짜 많이 해요. 성희롱이 아니라 육담. 육담이라고 해서. 성과 관련된. 그거를 너무 좋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쳐서 아예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궁금하네. 야, 나 장난칠 거야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습관이 습관. 그래서 들을 때마다 놀라웠던 적이 많거든요. 그 나이 드신 분들 얘기로는 이분들이 넘어갔을 때가 50대, 60대 이럴 때잖아요. 20대 젊은 녀석이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욕답을 팍팍 쏜다는 거야. 이 남녀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얼굴 뻑해지고. 그 재밌어요 정말 사람들이. 근데 하여튼 그렇게 농담도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애들이 항상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막 뛰고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즐겁다.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뛰고 극장에서도 쉬는 시간만 되면 뛰어다니고 별로 되지도 안 하고. 근데 걔네들은 또 특징이 그러다가도 공연이 시작하면 정확하게 앉아서 본대요. 근데 쉬었다. 규율을. 쉬는 시간이다. 그러면 막 뛰어다닌대요. 그래서 뭐 전국을 관찰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얘기로는 어느 곳에 가도 애들이 그렇게 논다 이거예요. 시끄럽게. 막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그런 거 봐도 우울하고 비관한 문제 네. 분위기는 좀 아니다 이런 건지 알 수 있겠죠. 듣다 보니까 되게 낯설어 갖고 그 무슨 상황이야 이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백화점 직원 뭐 조그만 잘못해도 막 엄청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야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적어도 이 일이 인간의 존엄을 막 이렇게 할 네. 정도로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뉘앙스일 것 같아요. 뭐 분위기 좋은 가족도 이래요 보통.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특징이 산에 올라가서 꽁치 통조림으로 찌개를 끓였는데 캔 따는 걸 안 가져갔어요. 아이쿠. 요즘하고 달라서 그때는 캔 따는 걸 안 가져 못 따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어릴 때 돌로 깨려고 그 꽁치 통조림 찌개를 먹고 싶어서 못 깨지. 그래서 김치만 먹었어. 그런 슬픈 일들이 있는데 그때 화 안 됐어. 그때 화 안 됐어요. 그냥 웃으면서 우리 어머니 그렇지 뭐. 어, 맨날 차도 밖에서 키 꽂아놓고 문 잠그고 가방 잠겨 있어. 옛날 차는 많이 있었죠, 옛날 차는 그런 게 많았어. 많이 있었죠. 어, 그럼 그냥 무서워 그냥. 아유 또 그런 그러니까 관계가 좋고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맞아요. 되는데 관계가 좋으면 안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어, 폭발하거든요. 맞아요. 막 어머니한테 어, 죽어야 뭐 이제 어머니는 어, 벌써 몇 번째야 뭐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그다음에 그 개성공단에서 오래 근무한 한 2, 3년 거의 근무한 분의 그래 그게 나와요. 북쪽 노동자들이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다. 오. 어 그런 아까는 엄청 화내셨네. 그 뭐 권리 주장. 어 그런 거 그런 건 그런 거 아닌데 네. 싸우고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다. 자아 자기들끼리 어, 짜증 같은 경우. 어 짜증. 어, 자기들끼리 네. 싸우고 짜증 내고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참 어, 사람들 성품이 좋다. 자 그런 얘기를 이제 뭐 하더라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검열 억압은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유. 무슨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생각하잖아요. 오늘도 10번 했습니다. 아, 10번 했어요? 네. 그렇군요. 아니, 아니 저도 그거 좀 해요. 뭐 무슨 얘기 나오려고 하면 순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합니다. 아, 저 안 하는 것 같잖아. 그래도 한다니까요. 네. 너무 불편해요. 사는 게. 방송에서 해줘야 돼요. 어. 아 근데 어쨌든 이 탈북자들이 남쪽에 와서 제일 적응하고 있는 거. 입단속하는 거. 아. 글 쓰는 거 조심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들대요.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겠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막 한다는 거거든요. 막 하는 편이다.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와서 힘들다는 거야. 그걸 검열하는 게. 사실상 되게 불편해요. 네. 어. 이게 지적을 받는 것보다 자기 검열이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어. 너무 힘든 일이죠. 왜 이렇게 공감해요? 왜 이렇게 전 육담도 못하고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요. 저도 자기 오면 세상에 육담 좋아하시는데 육담도 못하시고 제주도 사람이라 네. 네. 북한이 포갑정권 치해가 아니라는 그런 심리학적 증거들을 좀 다뤄봤고요. 자세한 그런 사례들은 말씀하신 이제 개성공단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김연희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류미리 작가가 작가. 쓴 책도 있고요. 우리만 빼고 다 북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사례들 속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월북하는 심리학 오늘 원래 마지막 시간 하려고 했는데 막바지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을 써놓으셔가지고 네. 오늘은 마지막 전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심리를 여러 방면에서 이제 분석을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북한에 대한 좀 본질적인 질문 그리고 다음 방송 때도 마지막 질문도 이제 본질적인 그런 체제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곧 붕괴할 거다 지금도 주장하거든요. 내일 모레 붕괴할 거라고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날 거다, 경제가 어려워서 망할 거다라고 망한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네, 안 망했고요. 북한이 붕괴할 거라는 근거로 두 가지를 드셨는데 북한의 인민들이 북한 정권을 반대한다. 다른 이유는 경제 봉쇄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 북한이 망하지 않는 이유, 이 두 가지 모두 해결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해결했거나 아예 근거가 없었거나. 아예 근거 없었거나. 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북쪽 뭐 인민들이 정권을 반대한다.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증거나 근거가 없어요. 진보 진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인민들과 이 지도부를 갈라서 보고 지도부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고 인민들은 착한 사람이니까 해방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를 안 하겠죠. 반대하겠죠. 근데 정권을 반대한다는 증거들이 서방세계에서 제시를 못하고 있죠. 탈북자들의 몇몇 증언 빼고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뭐 매수당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강요당할 수도 있고 네.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개의 발언만으로 이걸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정권을 광범위하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몇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국민항쟁이 있었느냐. 그렇죠. 네,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북쪽에서 유명한 국민항쟁이 없어요. 없죠. 네, 기억이 없죠. 서방에서 제시를 못했죠. 나 있었으면 사진 안 찍을 리가 없죠. 인공위성이 인공위성이 샅샅이 보고 있는데 그 시위 장면 같은 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국민항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해방 전에 오히려 해방 직후에 남북 분단됐을 때가 그때 신의주 학생 의거라 그래가지고 반공 학생들이 시위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김일성 주석이 직접 가서 학생들과 대화를 해서 수습을 했어요. 그게 유일하죠. 북쪽이 건국된 이래에는 대중적인 항쟁이나 봉기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 반대 세력도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국민적 반대를 받으면 그런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 세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국내에서 싸우든 국내에서 탄압이 너무 심하면 망명에서라도 네. 싸워요. 다른 그렇죠. 나라에. 그러니까 미국이 북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망명 정부 정도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없는 거죠. 그 정도의 세력이. 망명 정부를 구성할 만한 인재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있으면 뭐 조작해서라도 세워볼 텐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쪽에서 맨날 북쪽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네, 뭐 뒤집힐 거네,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심하네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럴 만한 세력이 없다. 그쪽에. 그러니까 그건 헛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는 미국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어렵다. 내부에 그렇게 국민들의 분노와 반대도 별로 없을 뿐만 지지가 네. 오히려 높은 편이고 그걸 대변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라든가 국민적 저항도 없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뭐 서방 세계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뭐 국민들이 정권을 반대하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왜 반대할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포괄 정권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국민들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애쓰는 정권이냐 국민들 아니면 국민들을 못 살게 막 압박하고 착취해서 자기들만 소수가 잘 먹고 잘 사는 정권이냐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데서 북쪽이 만약에 전자라면 그냥 고난 행군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들 전반을 잘 살게 하려고 애쓰는 정권이라면 국민들이 미워할 리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남쪽에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무조건 반대할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만약에 북쪽 주민들이 정권을 그렇게까지 반대했다면 고난행군 때 북쪽 정권은 무너졌을 겁니다. 무너졌어야 되죠. 배고파서 무너질 거면. 그럼 그러네. 그때 무너졌어야죠. 가장 어려웠던 시기니까. 그 당시 아마 폭동이 일어나거나 했어야죠. 그럼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서방의 주장은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봉쇄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고난행군 시기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 북쪽 경제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80년대까지는 남쪽보다 오히려 경제가 더 좋았잖아요. 더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고난행군에 들어가면서부터 역전된 거죠. 그래서 엄청 어려워졌는데 그 경제 봉쇄를 어떻게 북쪽이 해결을 했느냐. 그 당시에는 봉쇄가 정말 강력했는데 그거는 원래 북쪽이 처음부터 경제 개발 노선을 자립경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노선을 취했습니다. 자체 중공업. 그것 때문에 소련하고 싸웠거든요. 사이가 엄청 안 좋았죠. 소련에서는 포메콘이라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나라들을 다 경제 공동체 비슷하게 끌어들였는데 말이 경제 공동체지 사실은 수직적 분업체계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중요한 건 다 하고 네. 너희들은 그냥 후진 거 해라. 네. 농업이나 뭐 경공업이나 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북쪽에서는 제가 반대하고 중공업 하겠다고 우리 따로 그때 소련이 막 방해를 해요. 차관 다 끊고 석유 지원 끊고 심지어는 뭐 비방 중상 그리고 북쪽 당대회 사람을 파견해서 비판까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뭐 사회주의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뭐 하여튼 북쪽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죠. 네. 지금이 더 사이가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 과정에서 북쪽은 자립경제를 추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행군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진영이 다 무너지고 자본주의권이 봉쇄를 들어가자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면 자립경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소개하면 제철이 문제가 됐어요. 코코스 수입이 금지되면서 코코스가 없으면 제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북쪽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어 있는 무연탄으로 제철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지금 제철을 빡빡 하고 있어요. 주체철이라고. 네. 자체 기술을 개발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새로운 기술. 자원도 자기가 쓰고 네. 있는 거예요. 자기네 자원으로 자체 기술을 개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요새 보면은 막 그 대륙과 탄도미사일 무슨 차량 뭐 아파트 엄청나게 건설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 쇠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쇠를 마음껏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체철이죠. 뭐 그런 식으로 외부 봉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오히려 자립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든 네, 살아야 되니까 우리 힘으로 만들었군요. 하자 네. 우리 힘으로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고난의 인군 시기를 거치고 엄청 고생을 했지만 오히려 경제의 자립성이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사실 북쪽은 고난의 인군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대부터는 눈에 띄게 성장을 해요. 그 후유증은 다 이제 가시고. 근데 지금은 2010년에서 한 10년 넘게 지났죠? 네. 15년 다 돼가요? 네. 네. 다 돼가는데 지금은 북쪽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게 국제 환경이 고난의 인군을 할 때로 치면 북쪽 역사상 가장 안 좋을 때예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나쁜 국제 환경을 맞이한 적이 없어요. 북쪽이. 그래서 고난의 인군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북쪽 건국 이래 가장 유리한 국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러시아와 네, 중국과의 러시아 관계가 네. 역사 이래 제일 좋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계속 방북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회주의 때보다 더 좋아요. 두 나라하고 사이가. 아, 이제 그러고 또 그다음에 제3세계라든가 이런 데도 아주 상황이 좋고 또 반대로 미국과 서방 세계는 거의 몰락해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 환경이 너무 좋아요. 북쪽은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좋거든요. 지금.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반면에 남쪽은 80년대 후반이 때부터는 역사상 가장 좋은 국제 환경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진영이 다 무너지면서 자본주의 진영에서 사회주의를 먹을 때 한국을 별동대로 내세워서 키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꿀물 쫙쫙 빨아 먹었을 때예요, 그때가. 그게 박정희 네. 시대가요? 아니, 이제 80년대. 80년대. 어르신들이 이제 전두환 때문에 잘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그래서 80년대, 90년대가 네. 아주 좋았어요. 네. 국제형세가. 그래서 뭐 사회주의 시장도 열리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았죠. 중국과도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한국에 처한 국제환경은 역사상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왜? 일단 미국이 망해가고 있고 네. 지원해주던. 그래서 미국이 한국한테 옛날에는 약간 떡국물 줬거든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은 뜯어가는. 네. 떡국물도 안 주고. 첨단 기술 뺏어가고. 가져가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라인도 뺏어가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중국 같은 나라들은 부상해서 한국이 먹고 살던 시장을 치고 들어오고. 네. 요새 알리가 한국에서 엄청 싸게 팔잖아요. 네. 그래서 직구 금지도 막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대혼돈의 시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은 계속 부상하면서, 브릭스 같은 나라들은 부상하는데, 한국은 윤석열 쫓아가면서, 윤석열이 대미 추종 해결을 하면서 결국에는 국제 이 조합 변화되는 국제 정세에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면 한국은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많이 놓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북쪽이 경제 봉쇄로 망한다라는 얘기는 2010년도에도 틀렸지만 지금엔 더더욱 틀린 얘기다. 이미 경제 봉쇄 풀렸어요. 풀렸다고 보니 맞습니다. 안 지키고 있죠. 다른 나라들이. 네, 네. 유엔에서 그 제재를 감시하는 위원회도 중지됐어요. 미국에서 안 지키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미국도 막 제재들을 다 안 지키고 업체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북한들로 네, 계속 부품을 보내는 상황들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최근에 뭐 미국의 주장에 의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이 북한제 미사일이다면서 지읒이랑 112인가 뭐 숫자가 적혀 있는 거를 북한 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분해해 보니까 미국 인텔 최신 칩이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2023년에 개발돼. 그래서 미국산, 러시아산, 중국산을
북한이 그걸 가져와서 조립을 해서 수출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주장이긴 해요. 뭐 좀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사실이라고 하면 더 웃긴 거잖아요. 네. 네. 사실이라고 하면 제재가 하나도 안 통한다는 거잖아요. 언제 갔냐 이래. 그런 문제는 그 제재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서 사실상 제재는 무력화됐다. 끝났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러시아 중국도 아마 재발길을 갈 것 같고요. 중러 정상에 만나서 북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천명했잖아요. 대놓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 경제는 오히려. 그래서 네. 다시 역전될 가능성도 있어요, 경제에서. 네. 남북이. 이게, 그래서 북한이 망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북한이 망한다는 전제로 치면은 앞으로 그럼 북한이랑 어떻게 지낼 건지 이런 계획 수립이 다 잘못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망할 나라는 무슨 수립, 무슨 수교를 내요? 그렇죠.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이 그것 때문에 이제 피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바 핵협의를 왜 했냐면 갈루치가 나중에 얘기했죠. 북쪽이 망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했다고. 그래서 했더니 안 망해. 네. 그래서 미국이 피본 거예요. 네. 그다음에 고생 엄청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망한다 안 망한다를 무슨 적으로 생각해서 뭐 아 좋은 일 시키고 싶고 아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살려면 그렇죠.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살 길은 북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네.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북방 진출을 하고 브릭스 진영과 경제 교류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망해가는 미국, 일본, 뭐 유럽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네. 가져가만 그렇죠. 가기만 하고. 근데 이게 우리 살 길인데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거든요. 새롭게 시작되는 네. 그 브릭스 진영은 이쪽 기회를 스스로 문을 닫고 차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살행위죠, 사실은. 네. 그래서 북한은 붕괴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보도들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 북한은 뭐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막 붓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가짜뉴스를 믿지 마시고, 진짜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그런 보도들을 좀 찾아보시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남북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답이 나오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네, 이번에는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조선노동당. 우리 이제 뭐 당인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나라의 정당과는 좀 다른 개념처럼 보이더라고요. 흔히 당원이 되면은 이제 권력층이 있고 특권층이 있다,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북한 보도를 보다 보면 당원의 영광을 지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양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는 당원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조선노동당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이길래 우리가 생각하는 당원에게 들어가 아파트 준다? 이상하죠. 우리나라 정당의 개념이랑은 너무 다른 네. 정당이죠. 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급 대립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계급 대립이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죠. 자본가 빌게이츠하고 저와의 대립. 아,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굉장한 사람 같아요. 아니,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빌게이츠를 못 따라잡겠더라고요. 네. 내가 빌게이츠랑 더 많이 일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재산 격차가 좁혀지질 않아. 좁혀지질 않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빌게이츠는 자본가라서 그래요. 네. 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간극은 메울 수 없는 간극이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대립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형적이죠. 자, 그러면 당은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두 개 이상은 있어야죠. 당연히 다당제가 네.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정당 만들면 노동자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자본가의 이익만 관철하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다당제가 필수예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도 다당제가 필수인데 이거를 사회주의에 적용해서 다당제를 안 하면 독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네, 그렇죠. 근데 사회주의는 자본가가 없고 노동자 뭐 따로 대립이 없죠. 생산수단 국유화돼 있으니까. 네. 자본가가 없죠. 계급이 없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전 국민이 공무원이에요, 그냥. 네, 네. 100%. 그러면 당은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원칙적으로. 공무원당 하나. 공무원당 말씀해. 공무당. 네. 공무당 하나. 공무원당. 이 조선노동당 그런 거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는 당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원칙적으로. 네. 그래서 옛날에 소련도 볼셰비키라는 정당이 하나 있었던 거고. 딴 당이 있어봤자 그건 크게 의미 없어. 그 당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얘기라니까. 당을 만드는 거를 제안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북에도. 특히 요구가 없으니, 특별히 요구가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북쪽에도 천도계 청구당이라고 있어요. 있죠, 있죠. 그래가지고 남북 교류 모임 하면은 종교 담당으로 나오세요. 네, 네. 그분들이 종교 쪽이죠. 천도교. 네. 왜냐하면 옛날에 북쪽에서 독립운동할 때 네. 천도교에서 엄청 많은 공헌을 했어요.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력도 꽤 있고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줘 애국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 아, 이름 사회 뭐죠? 무슨 당? 네, 무슨 당 하나 더 있어요. 어, 근데 어쨌든 힘이 크지가 않아. 네, 그렇죠. 그 압도적인 거는 조선노동당이죠.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이 제일 크죠. 그런데 당은 있고 네, 그 있어요. 안에 있긴 네, 있는데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크게 성장을 못하죠. 왜냐하면 공무원당이 제일 클 수밖에 네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을 뭐 공산당으로 붙이든 뭐 노동당으로 붙이든 무슨 당으로 붙이든 사회주의 사회는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거대 정당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영도 정당, 뭐 지도적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정당이 민주주의를 다 수렴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한 회사 내 노동조합 두 개 안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하나 하면 그 안에서 다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당은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민주당 같은 당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당은 그 사회를 완전히 이끌어 나가는 지도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고요. 북쪽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는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당에는 어떤 사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중적 신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엄격하게 심사되고 추천받은. 그래서 입당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가면 후보 당원이라 그래서 또 2년간 검열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게 전 국민이 당원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수혜가 났는데 당원 추천을 받아야 될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이 사람 당원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잘 때려서 빗자루질이라도 한 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천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신망과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원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해서 후보 당원. 후보 당원하고 2년인가 3년 검열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충실히 역할을 잘 해내면 정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명예롭다고 생각하겠다. 아니,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돈 내면 가입시켜준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들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왜 들으려고 하냐면 그게 명예, 명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쪽에서 노동당원이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가 봐. 공동체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영예롭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당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고난행군 시기 때, 북쪽이. 당원이 가장 많이 죽었잖아요. 인구 비례 중에서. 압도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안 무너진 거예요, 그 사회가. 만약에 고난행군 때, 당원이 제일 적게 죽었으면 무너졌어요. 지들만 했으면. 네, 무너졌죠. 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요. 노동당 타도 했지. 근데 당원들이 제일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을 게 없으면 국민들을 죽어, 주민들을 죽어, 당원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기야 그 솔선수범. 솔선수범한 당원이라면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군대 얘기를 들어보면 당원들이 하는 일이 신병들 처음 들어 힘들잖아요. 훈련 받고 오면 바로 뻗는다는 거예요. 코골고 막 자는데 신병들 양말 보면 엉망하니까 아닙니까? 거기서 양말이랑 안 하고 뭐 갖는 게 있대요. 발사계가. 그거를 빤다는 거예요, 당원들이. 근데 왜 들어가느냐? 존경받으니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어디서 한번 봤냐면 남쪽에 계신 그 장기수 선생님들 있어요. 저양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들이죠. 이 할아버지 한 분이 BBC 방송인가? 하고 인터뷰하는 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당원문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리고 돌아가서 뭘 하시고 싶냐니까 밀린 당비를 납부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 사실 당원에서 시킨 일을 한 것 때문에 내려와서 40년인가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근데 당에 대한 원망이라는 게 아니고 또 당원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이득보금 듣고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옥살이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제일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당비를 그동안 못 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당에 보고를 못했다 제대로.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나 당원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우리는 남쪽에서 맨날 당원 되면 뭐 특혜받고 특권층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당원이 이렇게 감옥에 40년간 살고 그러고도 당비를 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평양에만 특권층이 산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네. 당원들은 다 평양에 산다 그랬어요. 네, 평양만 보여주는 거. 왜냐하면 인구가 때 얼마 안 됐거든, 평양이. 근데 지금 인구가 되게 많죠, 평양이. 꽤 늘어난 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평양이 다 당원이라고 할 수 없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아파트로 줄인 것 같은데. 재산은 사람만 당합니다. 새 집에 들어간 사람 자체에서. 그런데 지금 농촌 마을도 인터넷 사진 한번 보시면 검색해 보면 북쪽에 농촌 마을 다 새로 짓고 있거든요. 엄청 이쁘게 지어져 있어요. 헐고 다 새로 짓고 있어요. 그것도 다 당원들만 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민이 당원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원이 한 2천만이 되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모순이 생기기 시작한 설득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네. 것들이. 그러니까 당원이 특혜를 늘 받고 뭐 배급도 더 많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막 2만 값 이런 데 나오면은. 그랬으면 고난행 그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보도를 찾아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지금 최근에 새로 평양에 집들을 많이 짓거든요. 네. 근데 네. 집을 짓는데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당원으로 입당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일을 더 열심히 한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원의 영예를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네. 군대에서 뭐 좋은 특출난 공을 세웠다든가 네. 모범적인 행동을 했다든가 네. 이럴 때 이제 추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더 열심히 살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더 모범적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런 것 치면 특혜라고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지. 뭐, 사실 고생한다고 봐야죠. 네, 더. 고생을 받는다. 돈도 더 뺏기고, 당원비, 당비 내야 되잖아. 돈도 네. 더 뺏기고. 돈도 뺏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명예. 북한은 그런 명예를 되게 자존심, 명예, 이런 거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명예가 무슨 자기를 막 이렇게 돋보이고 싶은 명예가 아니라. 이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이제 자식들 오늘 맛있는 거 이렇게 먹은 거 보면서 아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먹는 거 보면서 이제 뿌듯해하는 그런 면에 네, 네. 그런 게 이제 정상적인 사회주의 그 체제 체계라면 그런 게 운영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원래는 그래 돼야 되죠. 잘 안 되는 거. 소련은 그렇게 안 해서 망했잖아요. 네. 중국도 꼭 그렇게 됐다고 네. 볼 수 없죠. 북한이 그러면 이전 사회주의랑 이제 비교해서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나 봐요. 관료주의라든가 뭐 그런 거하고 많이 싸웠죠. 그래서 북쪽 자료들, 문헌들 보면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내내 관료주의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련하고 싸우면서도 소련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로 관료주의를 꼽잖아요. 북에서.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서 사회주의의 정당, 그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당, 그 당이 그 당이 네. 관료주의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북쪽에서 나온 자료 부분에 써놨어. 왜 얼마나 그 경계를 했겠습니까? 관료주의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룰 건데요. 네. 북한에 대해서 이걸 너무 또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일 수 있어요. 특히 당원과 같은 관련된 얘기. 왜냐면 우리나라에 없는 체계다 보니까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런 게 뭐 가능해? 이게 유지가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예, 진짜 그래서 막 거짓말로 찬사하는 느낌이 드는 네네. 거죠. 그럴 수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탈북자들의 증언보다는 외국의 이것도 외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당원들을 만나면 어떤 반응인지 그리고 특히 남북 교류 당시에 남쪽의 사람들이 북쪽의 당원들을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원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당원이고 잘 안 밝혀. 티를 안 내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 관리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관리들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그럴 거라고 보는데 맞아. 실제로 만났을 때 가장 겸손하고 이런 성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당원이었다 이런 진술들도 있거든요. 진술이라기보다는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언도 이상해. 남북 교류 시기에 만났던 그런 사례들을 네. 한번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특별 편성입니다. 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명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시간 좀 길어져가지고 월북하는 심리학 마지막 시간에 준비를 했는데 다 촬영 못하고 이번 주 방송에 따로 특별 편성을 했습니다. 질문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거까지 다루면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북하는 심리학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이 뜨거운 방송이었어요. 지난번 방송이 특히 뜨거웠습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고 북한이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네. 와, 아주 뜨거운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하나하나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댓글, 첫 번째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응이응 투투님, 응은 투투님. 대부분 공감하고 북한에 대한 편견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탈북자들의 말을 다 믿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은 아닐 것 같은.
그리고 소요 사태가 안 일어난다고 지지를 받고 있단 건 좀 아닌 듯. 소요 사태도 못 일으킬 만큼 억압과 세뇌가 심한 것일 수도 있잖음. 음슴체 너무 오랜만이죠. 우리나라가 독재 억압에 몇십 년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다고 해도 그걸 지지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북한이 아마도 고립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만큼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긴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박지한님, 완전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독재 체제와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파렴치한 집단이네요. 아, 우리 얘기한 거예요? 네, 저희인 것 같습니다. 아, 파렴치한. 저희가 이제 옹호를 한번 했었고 그렇게 네. 보셨고요. 다음 것까지 보겠습니다. LCT님, 군대식으로 백성들 관리하면 우리가 자주 하는 데모나 집회 같은 거 할 수가 없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억압과 세뇌가 심하기 때문에 소요사태를 못 일으키는 거다. 이게 좀 저희가 또 지지난주 방송에 한번 해설을 해드렸는데 또 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인가 봐요.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우리나라 얘기를 하시면서 독재인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자, 박정희 독재 때 저항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끊임없, 다 잡혀갔죠. 끊임없는 저항이 있었죠. 사실 그 당시에 뭐 유신을 반대해서 싸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노동자들의 항쟁도 있었고 전태일 열사의 분신도 있었고 왜 조용했습니까?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해가 하나도 없었다고 네, 네, 그게 맞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몇십 년 가만히 있었다 이 얘기 일단 잘못된 얘기다라는 거 잠깐 지적을 하고 싶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북쪽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들이다. 많이 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이 아니다. 저것들은. 북쪽 주민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간 패득 패고 막 괴롭히고 세뇌하면 얌전해지는 개돼지 같은 놈들이다. 아,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일단 이러한 어떤 북쪽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멸시 있죠. 멸시. 네. 인간으로 보지 않는. 이런 견해를 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북쪽 사람들을 다 좀비 때처럼 보는 것인지. 북쪽 사람들 또 사람이에요. 억압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남쪽 사람들이 박정희 독재에 맞서 싸웠고 전두환 독재도 가만히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광주에서 총독이 일어났고요. 그 뒤에 광주가 진압된 뒤에도 저도 80년대를 살았지만 한 번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싸웠습니다. 계속. 자, 줄기차게 이렇게 항쟁을 했어요. 북쪽 사람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무서워서. 억압당하고 막 그 통제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절대적인 신념으로 생각하시는 거가 네. 의문이에요, 저는. 그게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상을 네.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네. 항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꾸준히 하는 역사를 모르시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인간이고. 아, 북한 사람들은 좀비다 이거죠. 저것들 못하는 사람들. 네, 자, 멸시하는 관점이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 심리학적으로 볼 때 남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북쪽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을 할 수 하겠죠. 할 수 있죠. 네. 몇몇 나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식의 전제 조건, 억압과 세뇌를 장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하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순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틀렸다. 인간은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개별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거의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죠. 이런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매 맞는 아이들. 네네네. 평생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신병에 걸리죠. 정신병에 걸렸고. 네. 그럼 그런 사례를 전체 대중이 한다 이런 거잖아요. 는 적용 못하죠. 집단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 사람을 잠깐 속이는 건 가능하지만 다수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뇌나 억압과 세뇌 같은 것이 한두 명을 대상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잠깐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성공 못해요.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없습니다. 역사상으로 한번 뒤져보십시오. 만약에 북한이 진짜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라면 네. 70, 80년을 네. 이렇게 운영을 한 거잖아요. 아주 뭐 전무후무한 역사. 네, 전무후무한 역사고 연구하러 와야 돼 독재 북한들이.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론을 다 허물어뜨리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민중 항쟁들이 왜 일어나는지 자체를 설명을 못하게 되는 거네요. 네, 저는 기준이라면. 아, 저는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고요. 또 이웃과 사랑하고 싶어 하는 존재라고 보고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인간이 북에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쪽에만 있을 수는 없다. 즉 북쪽 사람들도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걸 전제한다면 이런 얘기는 못하는 건데요. 그걸 전제하지 않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요거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북쪽에 대해서는 정보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보통 있다 하더라도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가짜 정보, 왜곡된 정보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도입한 방법이 그럼 사람들 심리를 분석해보면 알 거 아니냐. 그런 사회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걸 분석한 거잖아요. 월북한의 심리학에서. 네. 그럼 이걸 반박하시려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석해보니 이쪽 사람들 심리는 70년 동안 세뇌당해서 정신병자처럼 된 상태가 확인됐다. 여러 면에서 증거들로. 그럴 때 제 주장이 반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막연하게 뭐 70년 동안 사람을 개폐되시 했으니까 성공했지라는 얘기는 사실상 논박이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저는 한국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에 대한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네,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아 이게 근데 남북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는 진짜 완전히 풀려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진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만나보니까 알겠거든. 확인을 했으니까. 이게 만나지 않고는 정보가 다 차단돼 있다 보니까 네. 알 수가 없는데 하지만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매주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 북의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여행을 다녔단 말이죠. 북의 사람들을 만난 그 일화들이 있어요. 그런 일화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영상도 한번 보시고 혹은 이제 남북교류 경험이 없으시다면 간접 경험에 비춰서라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여전히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뉴스 언론을 통해서 본 걸로 이걸 사실이라고 그냥 기정사실을 해버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선생님 말씀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게 남북 교류 시절에 수년 동안 금강산을 그냥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다녀봤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 좀 기회와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박재한 님이 완전히 뭐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파렴치한 집단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북한 인권 저는 이게 주로 미국에서도 주장하고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권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서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인권은 시민 정치적 권리를 얘기합니다.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뭐 보통 유엔에서는 제일 인권이라고 하든가 뭐 그렇게 부르고요. 근데 이 문제는 대체로 서구 사회에서는 해결이 되죠. 네. 부르주아 혁명 이후로 해결이 거의 됩니다. 그래서 제2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게 사회경제권입니다. 생존권도 여기 포함돼요. 그래서 사회경제적 권리가 제2인권 뭐 이렇게도 유엔에서 얘기해서 요새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근데 주로 서구 사회에서 북쪽에 얘기하는 또는 사회주의 국가나 적대 국가에 얘기하는 인권은 시민정치적 권리를 얘기하죠. 시민정치적 권리가 없다 하는 건데 그 대체로는 사상의 자유를 갖고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북한의 인권이라는 것이 에.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네. 사상의 자유가 없다. 근데 그 근거가 이제 제국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을 금지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걸 이제 걸고 들어오는 건데 네. 이게 또 서구적 관점에서는 맞는데요. 그 주장이 사회주의 국가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얘기인 거죠.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왜 있다고 보냐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노예제를 부활시키자 또는 뭐 일본 식민지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은 용납이 될 수 있을까요? 주장 애들 있어요. 있는데 어떠세요? 용납은 안 되지만 있어. 잡아갈 수는 없잖아요. 못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잡아갔으면 좋겠죠. 네.
북쪽에도 잡아갈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형법 같은 걸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있다 쳐도 그 우리 그 용납 안 하잖아요. 용납 안 하죠. 노예제 같은 거. 그래서 실제로 노예를 누구 잡아다가 노예사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자본주의는 노예제나 봉건제를 넘어선 사회라고 본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그 한계들을 극복한 사회? 발전된. 아, 발전된 더 발전된. 사회? 따라서 봉건제나 노예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반동으로 봐요. 네. 역사의 반동. 네. 역사를 퇴고시키자는 이런 거네요. 그 주장으로 보는 거죠. 인정이 될 수가 없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로 돌아가자도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동으로 본단 말이에요. 거꾸로 돌아가나. 근데 사회주의 나라들은 어떤 입장이냐. 사회주의 이론상. 아니나.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를 넘어서서 등장한 사회를 사회주의로 봐요. 그렇죠. 착취제도가 다 폐지된 사회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돌리자는 얘기는 자본주의를 봉건이나 노예제로 돌리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반동이에요, 이게. 완전히 역사의 퇴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어렵게 싸워서 민주주의를 만들었더니 민주주의를 헐고 다시 독재하자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나라에서 노예제를 금지하듯이 사회주의 나라들은 자본제를 금지합니다. 그건 사상의 자유의 문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역사의 반동이고 퇴보 또는 혁명을 와해시키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치는 거지 사상의 자유 때문에 치는 게 아니에요. 사상이라고 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네. 반동으로 보는 거죠. 네. 네. 이미 구태 체제라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구태 구체제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서구적 관점에서는 야, 왜 자본주의 사상을 인정 안 해? 어? 그걸 왜 자꾸 배격해? 사상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 사상의 자유 있다. 다만 반동은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과거로.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서구적 기준과 사회주의적 기준은 이게 합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자유가 없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설사 조금 통제하고 검열하고 뭐 이런 게 있다 쳐요. 네. 자기들 기준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특별히 거기에서 낫다고 저 생각하진 않아요. 검열 같은 데서. 자본주의 사회도 검열이 엄청 심합니다. 우리가 몰랐는 게 아니라 알 사람 다 알죠. 뭐 페북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도 상당한 검열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죠. 그렇죠. 네. 우리 저기 촛불행동TV에서 방송하는데 다 잘리고 있습니다. 네. 이혜영 교수님이 가져온 모든 영상이 다 잘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쟁 얘기 뭐 그렇죠. 이런 것들 얘기를 약간이라도 해요. 미기 제국주의에 좀 반대되는 듯한 네. 얘기가 나오면 언론 탄압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검열이죠. 검열이 심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또 검열 수단이 강력한 게 하나가 있죠. 생존. 그런 주장을 하면 밥을 못 먹게 생존 불안을 생존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서 자가 검열하도록 만들죠. 네. 사회주의는 그런 검열은 없어요. 자가 생존권을 빌미로 한 검열은 없어요. 잘려도 밥은 주니까. 그 대신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들은 당연히 통제하죠. 네.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검열이라고 안 하는 거죠. 네. 내부 논의 정도로 생각하는 건데요. 서구에서는 그걸 가지고 시민정치적 권리가 서구보다 부족하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사회주의 나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주장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사회경제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거지가 몇 명입니까? 수천만 명이에요. 정부가 주는 급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3-4천만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노숙자도 엄청난 많죠. 네, 엄청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고 뭐 예를 들어 미국인들 중에서 반은 하루 벌어 겨우 하루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집 없는 사람, 생계에 쫓기는 사람, 대학 등록금 등등 병원비 또 얼마나 비쌉니까? 병원 못 가죠. 네네. 이런 여러 점에서는 사회 경제권은 게임도 안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권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인권 백서대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안 드는 나라 다 깐단 말이에요. 그게 중국이나 이런 데서 내기 시작했어요. 인권 백서대. 러시아에서 낸 거 아닙니까? 러시아도 내지만 중국이 또 내기 시작했어요. 중국도 내기 시작했어요? 몇 년 됐어요. 미국 인권, 서구 사회 인권 문제? 네. 그래가지고 미국 인권 까발키는 거 내는데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처참합니다. 저도 이거 보니까 내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남의 나라 인권 얘기할 만한 계제가 못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 인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이번에 그 가혹행위당하다 죽은 사병 보세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서구 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특별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체로 이런 제기를 할 때는 그거는 진짜 북쪽 주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북쪽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얘기고 그 사람들은 북쪽 주민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비대로 보잖아요. 근데 무슨 인권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지. 그러네요. 예, 일단 그것부터 좀 바로 잡아야 돼요. 북쪽 사람들이 인간인가? 인간이다. 이런 견해부터 좀 세워야 됩니다. 이미 인간이 아님을 우리가 권리를 인격을 해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전체 자체가. 네. 진짜 인권을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들도 진정한 인간이다. 그렇죠. 동등한 인간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인권의 그 시야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인권이라는 말이 되게 활용하기에 좋잖아요. 자의적이죠. 네, 온데다가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악용되는 소지가 있는데 우리 박지한 선생님도 좀 그런 논리에 스며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얘기 좀 드렸습니다.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을 걱정하신다면은 북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부터 정확하게 그 인간으로 보는 시각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질문이 길어 몇 한 세 가지를 모아왔어요.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주님이 쓰신 건데요. 김태형 소장님의 권위주의 국가들을 바라보는 입장. 저 이 권위주의 국가들 이거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내용인데 권위주의 국가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문제가 있는 듯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첫 번째는 북한이 80년대까지 우리보다 부유했다는 인식. 그 당시 주체 사상을 신봉하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인 듯하다. 색다른 의견. 북한 통계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았다. 빠르면 60년대 후반에서 늦어도 70년대 초반에 1인당 GDP가 이미 우리나라가 역전됐다라는 반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무너지기 어려운 이유로 반대 세력이 없기 때문인데 독재 체제에서 언론 검열, 사상 검열, 외부 정보 차단, 3단계에 걸친 주민 감시 체제에다가 시내 반열에 올려놓고 교육시키는 우상화 시스템으로 인한 것이다. 북한에서 지도부를 반대하는 것이 드러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사회에서 분리 조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 앞에 조금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그 다음에 북에서 살다고 싶습니다. 자세히 아시네요, 내용을. 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또 혼란스럽습니다. 자, 미국, 유럽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미국을 하나의 악의 축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제국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은 힘 자랑을 하지 않은 국가에 속한다. 유럽이 쇠약해지는 것은 맞지만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어 이를 미국이 견제하려고 미국 블록 국가들과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미국 블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하나씩 얘기를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80년대까지 우리보다 북한이 잘 살았다. 네. 요 인식.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접했던 걸 어디서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디서요? 구치소에 들어가서 데모하다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예. 얘들이 책을 딱 두 개만 볼 수 있게 해줬어요. 한한가 월간조선. 딴 건 못 봐요. 네. 그것만 보래. 월간조선 보다가 봤어요, 이거를. 월간조선에 나온 기사였구나. 네. 예. 기사를 보니까. 신빙성 확 올라가요, 지금. 그죠. 제가 80년대 때 잡혔으니까. 네. 70년대까지 북이 잘 살았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화 충격을 받았죠, 크게. 야, 우리 어릴 때 배운 거랑 완전히 다른데, 70년대까지 그랬다면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라는 의심이 막 들기 시작했죠. 네. 이게 사실 발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한 바에 하면 맞아요. 우리가 그 수혜 지원을 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85년. 그게 85년인가요? 우리가 지원을 받았죠. 그렇죠. 우리가 받았죠. 네. 우리가 수혜가 나서 북에서 인도적 지원을 한 거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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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게 85년. 85년입니다. 선생님. 자, 기사 일단 네. 찾아봐 주시고요. 그때 이제 막대한 양의 수혜 물자를 보냈잖아요. 그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수 세력들도 인정해요. 진보 쪽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보수도 인정하는데 보수는 다만 70년대까지라고 이제 우기죠. 빡빡.
70년대 이후엔 달라졌다. 이렇게. 80년대부터 바뀌었다. 80년대 이후부터 바뀌었다. 더 역전됐다. 70년대까지는 북이 잘 살았다. 네네네. 이게 이제 보수 진영의 책들이나 뭐 자료들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 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그 자료를 봐도 70년대까지 북이 잘 살았다니까요. 이분은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자료를 보신 것도 아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80년대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역전된 시기가 80년대 후반부터일 것이다, 서서히.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GDP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공인된 기준이 없어요.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비교할 기준이 딱히 없어요. 사회주의 체제가 GDP가 없잖아요. 거의 안 나오죠. 네, 그 통계를 안 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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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이 GDP는 별의별 게 다 들어가거든요. 공해가 생기면 공해 퇴치 비용, 정신과 문제가 생겨서 상담비가 증가하면 그것도 다 GDP 올라가요. 그래서 예전에 그 로버트 케네디가 사람을 했잖아요. GDP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없다. 온갖 인간에게 쓸데없는 거, 네. 정작 필요한 거 말고 쓸데없는 것만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질타도 했고 경제학자들도 상당수가 GDP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아예 사회 시스템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GDP를 통한 비교는 사실 대단히 무의미하다, 어렵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다른 지표들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생산량, 뭐 주요 부문 철강 생산이라든가 전기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비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는 뭐 일반 개개인의 삶의 질, 소비 생활 이런 거 갖고 비교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런 거로 비교했을 때 여러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70년대까지는 그게 앞섰다는 거고요. 저 이분 말씀대로 조금 양보하더라도 그 보수층의 주장을 받더라도 70년대까지는 앞섰다는 거고 80년대부터 역전된 건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북쪽이 고난의 인구를 마치고 환경이 되게 좋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북쪽 자료들을 보면 경제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또 역전되지 말란 보장이 없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북쪽 너 교역 그 무역이 엄청 활성화될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경제 성장이 엄청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네. 그런데 저는 이 선생 이분이 일단 뭐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까지 북한이 부유했다. 그냥 네. 객관적 사실인데 이분이 어떤 감정이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이 그 시절에 우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끼시나 봐요. 그적인 자료, 경제의 체제가 그렇게 운영이 됐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 주체 세상을 신봉하던 사람들 같은 감정이 보이거든요. 이거 색깔국 얘기를 했나요? 비판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우리 민주진영만이라도 색깔국 역사면 안 돼요. 북으로 가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의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좀 잘 살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로 아 근데 그걸 완전히 인정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잘하는 건 잘한다 그래야지 그 얘기했다고 옹호라 그러면 그게 바로 국가보안법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됐고요. 두 번째 넘어갈까요? 북한이 무너지기 어려운 이유 뭐 요 얘기는 이제 앞에 한번 다뤄가지고 했는데 이분도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반대 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없어요? 남쪽만 해도 있었잖아요. 계속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도 근데 북쪽에는 없어요.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북쪽은 다 좀비라서 없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북쪽 사람들을 좀비라고 보는 이상은 답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통하지 않아요. 인간이 아니라고 본다면. 근데 만약에 인간이라고 본다면 반대 세력이 없다면 추리를 이렇게 해야죠. 왜 없지?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혹시 뭐 정치적으로 불만이 별로 없나? 이쪽으로 가는 게 순리거든요. 그걸 따라가다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발견하면 다른 의견을 갖게 되는 건데 이분들은 딱 찍어요. 반대 세력 없어. 그럼 왜? 몽둥이 찜질을 해서 없다. 라고 딱 단정 짓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북쪽 사람들을 좀비로 보는 견해밖에 안 돼요.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자, 3번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유럽이 쇠퇴하고 있다는 거는요. 제가 혼자서 떠드는 거면 십자가형을 당해야겠습니다. 뭐. 아니 여기서도 비단은. 저는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미국을 하나의 악의 축으로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감정이 느껴집니다. 저는 악의 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악으로 봅니다. 아 근원. 근원의 악. 근원으로 봅니다. 네. 예. 저 거는 뭐 나중에 수정을 하고요. 시간이 되면 또 논쟁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 네네. 일단
그건 상관없어요. 악어 추월을 보면 어때요? 악의 축이면 악의 축이고 악으면 악이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뭐 문제가 돼요. 네. 다만 이제 팩트 확인이 중요한 거죠. 미국 유럽이 쇠퇴하냐 마냐. 네. 이 견해를 지구상에서 나 혼자 떠들고 있으면 제가 이 반론을 좀 받아들이겠는데 이거는 사실 좀 요즘에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미국 안에서도 얘기해요. 네. 미국 학자들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미국에 영화도 나왔어요. 내전 영화. 11월이라고 지금 제법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국인들도 느낄 정도로 미국이 쇠퇴하고 있고요.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은 인류 국가 아니다. 인정해야 된다. 현실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점점 많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고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청 교체기에 여전히 명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청나라는 흥할 수 없다. 이렇게 인식한 것이 우리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 희망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 인식의 문제입니다. 진짜로 이런 거 아닌가의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의 대통령이 되면 안보 보좌관이 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과의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자살조약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과의 전쟁을 안 하겠다. 한마디로 한국은 니네가 알아서 지켜라. 자, 이게 미국의 힘이 쇠퇴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미국의 힘이 남아돌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밀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뭐 사례를 들려면 너무 많아서 하나 좀 추천할 건 있긴 있네요. 김태형의 세상 읽기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맨날 이런 것만 나와요. 미국과 유럽이 쇠퇴하고 있다. 미국 유럽이 쇠퇴하는 것만 내내 그것만 다뤄요. 그 영역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무기 뭐 달러 뭐 이런 거에서 맨날 그것만 다루니까 보다 보면 저희들은 딴 얘기 안 하고 맨날 저 얘기만 해 이런 얘기도 느끼실 수 있지만 이 증거는 확실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다. 네,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방송인데요. 김태형의 세상의 깨 검색하셔서 미국과 유럽 현황 듣고 싶으시면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거는 뭐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다 뭐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의견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저희가 그 설명하는데 좀 부족했으면 다시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 월북하는 심리학 마지막 주제입니다. 북한이 개인 숭배의 나라다, 상대 세습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일단 북한의 체제 자체가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 보는 체제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체제는 맞습니다.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북한의 이 후계를 세우는 그런 방식이나 뭐 조건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 3대 세습을 하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가.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를 어쨌든 우리는 쓰는데요. 북쪽에 가서 얘기를 하면 북쪽 사람들 화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세습이 아니니까 자기들 견해로.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것이 일단 그 개념을 정리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공권 잔재로 보죠, 북에서. 아. 그러니까 왕이 태어나면 그냥 자기 아들한테 아들을 그려주는? 이제 세자 책봉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능력 여하에 불문하고 후계자로서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세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라고 얘기하면 발끈하죠,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에서도 혈육이라는 이유로 그냥 대물림 됐다라고 표현한다고 인지를 하는 거네요. 만약에 3대 세습이라고 하면.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나중에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일됐을 때 북쪽 사람들한테 하면 싸움 납니다. 싸움 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냥 쓰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남쪽에서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거니까. 북쪽의 입장은 그거예요. 나름대로의 시스템과 절차를 거쳐서 후계자를 추대한다라고 하는 게 북쪽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쪽 입장을 우리가 좀 일단 알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후계자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북쪽에. 이론이 있습니다. 예, 후계자론이라고 있어요. 그게 왜 나왔냐면 북이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키고 나서 소련하고 중국하고 많이 싸웠죠. 사이가 안 좋아서. 근데 북쪽에서 볼 때 소련이나 중국이 맛이 가서 이상해지는 게 후계자를 잘못 세워서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많았죠. 왜냐하면 소련이 레닌을 이어서 스탈린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원칙에서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프루시초프라는 후르쇼브라 그래야 됩니까? 후르시초프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후르츠초프가 되면서부터 소련의 맛이 가거든요. 그래서 수정주의를 시작합니다. 제3세계 민족예방운동을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패권을 부린다든가 그리고 미국하고 타협을 쳐서 제국주의 착한 제국주의 이론을 피고 막 제국주의가 이제 없다. 야. 그러면서 미국한테 막 유화지수 취하고 그리고 또 스탈린 격화운동 같은 거 하죠. 개인 동상 끌어내고 개인 숭배. 네. 예, 동상까지는 그때는 훼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어떤 스탈린 격화운동 같은 거 막 하고 그러면서 소련이 급격하게 맛이 가요. 이때. 이때 그래서 쿠바하고도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쿠바도 소련이 사회주의 원칙에서 이탈했다라고 보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뭐 이런 건데 또 중국도 모택동 이후에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내부 혼란이 아주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택동이 지목했던 후계자가 암살당했나 사형당했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도 모택동이 죽고 나서는 모택동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뭐 등수평도 나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친구로 계승됐다랄까? 친구 계승. 네. 나이 그때가 비슷한 노인들이 이런 식이에요. 이제 그나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게 시진핑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쿠바도 약간 비슷한 거죠. 쿠바는 후계를 세웠죠. 아 세웠나요? 나름 세웠죠. 아. 그래서 그 동생이 잠깐 임시로 맡아 있다가 그게 바로 지금 이름이 되게 긴 대통령이 됐는데 하여튼 네. 그 사람이 하잖아요. 자 그런 식이고 베트남도 호지명이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는데 이후에 후계자를 잘못 세워서 맛이 가죠. 대부분 사회주의 나라들이 그 네네네. 어려움을 다 겪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런 걸 보면서 후계자 잘못 세우면 혁명을 완전히 말아먹겠다. 망쳐먹을 수 있겠다 하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후계자론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세히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뭐 어떤 기준으로 후계자를 선정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인 거죠? 핵심만 딱 놓고 보면 후계자의 자질, 능력, 해야 될 임무, 선발 과정 이런 거 다 이제 만든 거예요. 나름 뭐 기준이 있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를 뭘로 보냐 하면 한 명의 권력을, 최고 지도자의 권력을 다른 사람이 받는 문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혁명의 세대가 바뀌는 문제로 봐요. 세대 교체의 문제. 그래서 북쪽의 후계자론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한 세대의 뒷사람을 골라야 돼요. 아 친구를 고르면 안 됩니다. 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있다면 그 나이대는 안 돼요. 네. 한 세대, 3, 40년 뒤 사람을 골라야 돼요. 예를 들어 항일 제1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북쪽을 이제 수립하는 데 중추 역할을 했던. 그럼 2세대가 나오면 젊은 세대, 김정일 위원장 정도 세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세대에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기초에서 이 세대가 단결하고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어받는 야, 바톤 터치하는 신기하네요. 아 그런 이걸 이론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계자가 단순하게 한 명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혁명을 대를 이어서 계속하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이 후계자론이다. 이렇게. 그 후계자론에는 그럼 자격이 혈육이다 이런 건 없죠. 있는 거야? 없죠. 아, 그런 건 없는 거죠. 당연히 없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 북쪽에서는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남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어봤자 소용없고 그냥 무조건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북에 사람들 만났을 때 그 만나서 이거 네. 여쭤본 분의 대답을 들었는데 네. 예를 들면 실력이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혈육이라는 이유로 그럼 지도자를 안 해야 되는 거냐 그거야말로 웃긴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혈육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3대를 이어간 건 맞는데 네. 혈육이기 때문에 이어간 건 아닌 거죠. 북쪽 사람들에게 입장으로 거죠. 네,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들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똑같은 사람 두 명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효력이어서 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네요. 후광 효과인데요. 네, 네. 저는 그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사회나 다 있는 거니까. 능력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능력이 똑같은데 김구 선생 아들이야. 그러면 시켜줄 수 있잖아요.
확 이해가 되는데? 확 시켜드리고 싶은데? 아, 능력이 떨어진데 김구선 선생 아들이라 시켰다? 이건 문제가 되지. 어,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같으면 뭐 김구선 선생 아들이 하면 좋죠. 아니 이렇게 예시를 드리니까 너무 확 이해가 되죠. 우리 사회에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거는? 이번에 국회의원 중에 김구선 선생의 손자인가? 네. 있잖아요. 네, 있죠, 있죠. 아, 외손자인가 손자. 네, 그래서 네. 그 사람이 표 세 개도 얻었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 떨어뜨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체제와 그 아니,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리고 후계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발표 짜잔 해야 알거든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릴 때 뭐 친구였던 사람 있어요? 친구였던 사람은 저기 슬슬 있긴 있어요. 슬슬 있네. 아, 그건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아, 뭐 어릴 때 뭐 옆집에 살았다든가 군복무 경험이 있다든가. 또는 자기 동네 운족을 왔을 때 만나본 적이 있다든가 있어요? 네. 없잖아요. 네. 북쪽 사람들 알잖아요. 자기들이 계속 그런 얘기도 듣고 경험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후계자로서 가장 적합한가는 북쪽 사람들이 제일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쉽게 내정 문제죠. 근데 만약에 북쪽에서 야, 왜 민주당 대표를 이재명을 뽑았어? 어? 안철수가 더 낫잖아. 라고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어, 화나죠. 화나죠. 니네가 뭘 니네가 한다고. 뭔데? 어, 아, 근데 니네가 뭘 알, 우리가 이재명을 더 잘 알지. 니네가 더 잘 알아? 그게 그러니까 맞는. 미국한테, 아,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낫잖아. 라는 걸 공식 입장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바이든 해. 바이든이 아무리 봐도 낫구만. 우리 미국 사람들 발끈하겠죠. 이게, 그, 대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저 체제는 저것이 문제다. 바이든을 떠뽑은 게 문제가 있는 나라다. 뭐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원래 정보가 충분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북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남쪽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후계자 지목되기 전까지 있기나 했습니까? 완전 놀라웠던 사건 아니었어요? 네네네. 네. 잘 몰랐잖아요. 네. 북쪽 사람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누군지 노래까지 나왔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일단 정보가 없어요. 네. 그러면 아, 그럼 알아서 니네가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저것들은 좀비 때니까. 아, 아 제대로 된 아,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위에 사람, 어, 아들이니까 시킨 거야. 정해진 대로 그냥 따르는 아, 거야. 너희들은 좀비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북쪽 사람들을 딸 보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되게 중요하네요. 이 전제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네. 이거 이런 식의 전제 조건을 가진다면, 북쪽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북쪽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데 뭔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네. 일단 그 전제를 봐야 하는 게 짱인데. 네. 그래서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을 갖고 뭐 추정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북한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고 발표가 되면 저희가 뭐 예상이나 이런 거 추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네. 저희가 뭐 얘기할 얘기들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진짜 정보를 확 다 개방하든가. 아 북에 대해서 네. 우리가 알 수 있게 모든 방송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날 수도 있게 그렇게 해주든가. 좀 그러면 이제 의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알아야지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몰라서 이것들 얘기하기 어려워. 네, 하여튼 자 각자의 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라는 그런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북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 요거를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쪽 사람들을 정말로 악마 아니라 좀비대로 본다. 아니 요즘은 그러니까 악마는 아니고 이제 좀비대로 바뀐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옛날부터 악마라고는 안 했죠. 아, 그렇네요. 아, 옛날부터 좀비대로 그냥 좀비대로 봤어요. 네. 자 개돼지나 좀비대로 본다. 북한 주민들을. 그리고 북쪽 정권을 악마 정권으로 본다. 이게 만약에 맞다면 우린 윤석열 지지해야 돼요. 전쟁하자는 거니까. 네, 무력 통일을 주장하는 윤석열을 지지해야 돼요. 아니 그런 끔찍한 정권을 왜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추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보수 세력이 얘기하는 그 말 그대로 미친 사람들인 거고요. 나라 팔아먹으려는 역적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악마들하고 왜 거래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과 화해와 통일을 추구하려고 했고 또 가능하다고 봤을까요? 북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정권이
그렇게까지 악마 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물론 이제 저희하고 생각이 똑같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한국의 극우 세력에서 떠드는 북쪽은 정신병자들만 살고 있고 악마 정권이고 쓸어버려야 될 사탄의 무리니 뭐니 이렇게는 안 보셨기 때문에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추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정말로 굳건하게 조중동의 입장에서 북을 똑같이 본다면 윤석열 지지해야죠. 윤석열이 제일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북을 무력으로 통일해서 쓸어버리겠다. 해방시켜내겠다. 걔 좀비떼들을. 근데 왜 좀비떼를 해방시켜야 되죠? 사람이면 해방을 시켜줘야 되지만 그러면 다 죽이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게 혼란 속에 있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남북관계라든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때 북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한다면 무력통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하면 하루 만에 우리 이긴다. 그렇죠. 좀비때니까. 좀비때니까. 저희들 뭐 초에서 모래가 들어서 안 나간다. 그래서 옛날에 6.25 때도 신성모가 그랬잖아요. 전쟁 나면 아침은 서울,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네. 미국도 전쟁 나는 순간 한국군이 북쪽 군대를 괴멸시킬 것이라고 큰 소리 쳤고 근데 터지자마자 3일 만에 서울을 뺏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판이죠. 오판. 그러니까 적을 오판하면 결정적일 때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뭐 어떤 나라이냐를 다 떠나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얕본다. 가볍게 본다. 또는 뭐 오판한다. 그랬을 때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서 남쪽은 국익을 챙길 수가 없다. 전혀. 그리고 뭐 우리 민족의 미래에도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한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희망사항 말고 뭐 곧 망할 거라는 둥 악마들의 땅이라는 둥 이런 희망사항 말고 객관적으로 놓고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는 수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북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많이 바뀌는 중이잖아요. 네. 네, 그걸 못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가장 좋은 사례가 저는 저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오판한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왜냐면 미국이 도와줄 거고 이 전쟁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는 거의 폐색이 짓죠. 네. 전세를 뒤집을 수 없을 거라는 게 서방 세계의 일치된 의견이죠. 영토는 다 뺏기고 나라는 엉망이 됐고 주민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으려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월북한 심리학을 거의 쪼개가지고 북한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주시고 그런 판단을 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오판을 하지 않게 국민들이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 지금 한반도 정세가 위태위태한 이 시기에 더더욱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물풍선 날라오는 거야? 이거 뭐 애들 장난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방금 이 얘기들을 다 몰랐다면은. 북쪽 사람들은 사람이고 자신만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시작을 해야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고 이후에 통일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월북하는 심리학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